켰어요? 응? 켠 거야? 응. 그거 뭐지? 응. 그 맨인블레이버. 응. 반짝하는 거. 아, 지금 방송 켜졌어요? 방송 켜졌어요? 아니,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맨인블레이버. 뭔 맨인블랙이야. 정전이 일어났다니까. 여기 있네. 이거였네. 위험한데 이거? 이거 왜 적어놨지? 자, 병거망덕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요거 간혹 무력이 이거 됐잖아. 끝이잖아 이제. 간혹도 근데 뭐 민첩하고 뭐 필요할 텐데. 우피피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짐수자님 괜찮으세요? 많이 맞으셨나요? 아, 또 뭐 왜 이래 진짜 사람들. 간혹, 간혹이 뭐 있나? 공격력 70 빼고는 다 90 넘어가거든요. 아, 지력. 지력 5개. 그리고 통솔 몇 개예요? 8개. 민첩 9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요? A랑 B는 성장치가, 아, S랑 B는 성장치가 90 이상일 때 더 보너스가 붙고. 그러니까 이거는 90, 이거는 70. 그래서 70 이상, 나머지는 90 이상. 열매 하나당 두 개씩 올라가니까. 알았어요? 자, 아카데님, 아카테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갈게요. 출진. 네. 왜 귀파요? 네? 왜 듣기 싫다는 듯이 이렇게 이래요? 아니, 잘 들으려고. 아, 반대를 파야 되는 거야. 자, 출진하시죠. 흘려보내려, 빨리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서문을 뚫어라. 이거 읽으세요. 유비랭은 가까스로 크게 크게 유비랭은 가까스로 서주 근교에 있는 근교에 도착하였으나 서주성을 서주성 사면을 조조군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바람에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테라느냐 이까지 성문 하나 못 뚫고. 왜 저거네요? 저는 유비군만 하는 거예요. 아, 자, 한꺼번에 밀어붙여라. 이제 조금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 왜 주공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좀 더 명렬히 공격을 퍼부어라. 너드 SCK 쌀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청난 대군이야. 쉽사리 접근할 수가 없겠구나. 이걸 어찌한다. 조조는 얼마 전에 청주에서 황건적을 토벌하여 그들을 군대에 편입시켰다고 합니다. 그 수는 수만에 이른다고. 또 그 중에서도 날쌘 병사들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바로 저놈들 같군요. 아무리 백만 대군이라고 해도 이 장비가 다 쓸어버리면 되지 않소?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오? 방심하지 마라. 조조의 군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온 군대와는 차원이 틀린 듯하다. 아이고 참! 알았다니까요, 형님! 유비님,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제가 보기엔 서문을 뚫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인 듯합니다. 비청님,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동문에는 하우돈, 북문에는 전위, 남문에는 하우연 등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서문을 공격하는 장수는 조조군 선봉장 우금인데 그 역시 뛰어난 장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저 셋보다야 상대하기엔 훨씬 수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서문은 우리 주공께서 직접 방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서문을 뚫게 되면 바로 도겸님과 접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야, 우금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금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 하우돈, 하우연, 전위 그리고 우금 이렇게 했는데 우금을 제일 만만하다고 서문으로 가재. 말이 됩니까? 킹가끔 무시하는. 어디로 갔었어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 하우돈 쪽으로 가야죠. 이제 그 하우돈은 백전백패의 장소예요. 싸우는 전투마다 지는 장소. 그러니까 하우돈 쪽으로 가야지. 정답은 하우돈인데 이때는 이제 하우돈이 눈 잃기 전이죠. 우금은 이제 나중에 그 관우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항복한 거 그 좀 불명예스러운 사건 때문에 좀 평가 절하가 되는 거지. 그 전에는 그 공적이 거의 그냥 탑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조 그 친인척 빼고는 이제 그 오호 대장군처럼 그 있어요. 그 위나라에도 무슨 양장 있는데 뭐 있어. 오자 양장 맞아. 그렇게 있어요. 거기 이제 한 명이에요. 우금이. 근데 이제 삼국지 코에이 삼국지에서는 무력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소설에서 일기토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금이 아예 없을 거야 아마. 이때라도 지는 것만 있어. 그래서 무력이 되게 안 좋아요. 소설에서는 이제 하우돈 하우연 그 형제들이 다 설치고 다니지. 확실히 나머지 저 셋을 상대하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대군이 버티고 있으니. 좋습니다. 미충님의 말씀대로 서문을 돌파하겠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작전회의가 끝났군. 그럼 이제 마음대로 설쳐보실까? 그럼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부탁한다, 운장. 그럼 출진하겠소? 이거는 속마음이니까 태환님이 하세요. 속마음이니까. 속닥거리듯이. 속으로 했어. 혼잣말 하듯이. 속으로 하면 되잖아요. 속으로. 근데 전달은 돼야 되니까. 들리든 말든. 속삭이세요. 정예로 소문난 조조군과의 싸우는가? 하우현이라는 자가 참 인상적인데 싸우고 편집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다 소환해가지고 연결전 시킬 거예요. 지금 첫 타자라고 알아두세요. 곽과 우군님, 방금 첩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유비군이 이곳을 돌파할 것이라는 보고입니다. 더빙형이래. 더빙형. 더빙형에 처할 거야. 뭐라고요? 유비가 온다고요? 이거 큰일 났군. 이렇게 된 이상 나머지 장군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훙! 홍도야. 훙! 너는 각 장군들에게 가서 서신을 전하라. 슥! 조조군이잖아. 조조군. 기병. 곽관님 말씀하십시오. 네, 알아 할게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린 여태껏 통상 휴일에만 이 숫자를 방송에서 봤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뭐래! 진짜! 라인볼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1350 곽과 말한다. 띠르르르 곽과 말한다. 각 문을 공격할 병력들을 남겨두고 우리의 선발 정예 부대를 선발하여 시급히 이곳 서문으로 오도록 전하라.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비는 여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곽과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자신감 있는 멘트. 역시 곽과님이시군요. 쿵쿵쿵. 다시 쿵쿵. 자, 계속 공격을 퍼부어라. 아, 대군이 왔어. 진짜 대군이. 이제 선주도 끝장인가? 차라리 이 늙은이의 목 하나로 서주 백성들을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내놓겠다. 나는 지금 조조에게 항복하려고 하니 그대를 넣어서 여기를 빠져나가 각자 살 길을 찾으라. 주공,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비님께서 미충님께서 유비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으니 금방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비님이 오시기 전에 몰살당하지 않겠는가?
내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서주 백성들은 도겸님께서 선정을 베푸신 덕에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서주가 역적 조조의 손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일날 따윤이님 오면 이거 시켜야겠다. 더빙형에 처해야겠다. 조조란 자도 동탁과 다를 바 없는 그야말로 악질적인 자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구려. 지금까지 내가 약한 마음을 먹었군. 후! 좋다! 우리는 계속 항전할 것이다. 스크! 히! 나 여기서 죽는 건가? 좀 더 오래 살고 싶었는데. 힝크! 아, 이거 지금 그 올라갔어요. 방어력 하고. 정말 끈질긴 놈들이구나. 아, 내가 읽어버렸네. 나이스. 형님,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원군이 오기 전에 빨리 돌파해야겠군요. 유비님, 서주성에 신속하게 입성하여 도겸님과 접촉한다면 일단 조조군도 퇴각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빨리 도착하면 붕! 좋다! 신속히 진군하자! 왔느냐 유비, 이제 이 이상은 지나갈 수 없다. 유비, 여기가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우금하고 곽가를 네. 좀 약간 다르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태환당숙이 둘 다 하는 느낌이에요. 좀 바꾸려는 느낌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우금은 좀 약간 우금 같은 느낌. 좀 약간 좀 무장 같은 느낌. 저희 문관이잖아요. 무장 같은 느낌으로 좀 강하게. 자, 유비군을 격퇴시킨다. 어, 그렇지. 곽가는 만약에 곽가로 읽었다면 이거를. 자, 유비군을 격퇴시킨다. 어,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좀. 네. 헛자장. 헛자장 지금 콜록콜록거리니까 헛자장 잘할 수 있거든요. 헛자장 해주세요. 이번 전투는 꽤 어렵겠구만. 아니지, 영감님처럼 해야지. 이번 전투는 꽤 어렵겠구만. 들어가야지. 헛자장. 헛자장 하세요 빨리 여기. 이번 전투는 꽤 어렵겠구만. 어? 내가 왜 나왔냐고 이렇게. 이번 전투는 꽤 어렵게. 할 수 있잖아.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전투는 고? 이번 전투는 꽤 어렵겠구만. 응? 내가 왜 나왔냐고. 아, 파파라미님,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자님, 파파라미님 이틀간 기침하다 병원 가니까 A형 독감이었다는데 병원 꼭 가보라고 하는데 병원이... 지금 이런 지 3주 넘었어요. 이미 병원을 한 10번 갔어요. 독감이야 그냥. 당연히 전략 조건이 있으니 내가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껄껄껄. 그렇게 하면 돼. 껄껄껄. 껄껄껄. 아니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아, 그치. 그렇게, 잘한다. 비룡도복을 준대요. 안내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비룡도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 일기토 세계를 보면은 비룡도복을 준대요. 근데... 아니, 헛자장이 돼서 읽어야죠. 나. 만약 자네가 일기토 세계를 전부 볼 수 있다면 내가 비룡도복을 주겠다. 아, 좋아. 번궁 없으면은 번궁 없지 않아요? 예. 네. 아, 번궁 얻을 걸. 그래도 꼭. 자네가 번궁을 얻지 않았다면 별 쓸모없는 보물이 되겠군. 하지만 정말 좋은 보물이네. 참고로 하우연과 좋은 전이와 장비
관우와 우금의 일기토라네. 나중에라도 받으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럼 무운을 빌겠네. 아, 유비가 도경과 접촉하거나 적을 전멸시키는데 연걸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전체 그 맵이 있죠. 이 맵에서 이 전투를 해서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한 6쯤에서 싸울 때쯤에 한 7턴쯤인가 여기서 조조군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전에 엄청나게 쏟아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그리고 조원에서 해봤던 것 같은데. 조원에서? 조원에서는 이 맵이 아니야. 훨씬 더 넓은 맵에서 하고 이건 연걸전 맵인데 병사를 좀 더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꺼버렸다. 처음부터 해야겠네. 아씨. 아니 꺼졌어 이게. 버그인가 봐.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네. 더빙은 안 해도 돼요. 그럼 안 되지. 보는 분 지금 오신 분들 있는데. CJ MD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걸전 컨텐츠 중 더빙이 제일 웃기대. 넘어갈게요. 아직 더빙 할 건 많아. 굳이 여기서 힘 뺄 필요 없어. 그죠? 번궁을 못 얻었어요. 저. 리파인 풀린 건 그냥 안 하려고요. 이거 한 거가 있잖아. 흥, 흥. 리파인도 또 하면 되지. 도겸 임대로 가면 돼요. 붕. 침투부로는 돈 안 벌 거네. 지금 수입원이 다 끊겼어요. 도네이션 막았지. 침투부 지금 연걸전 올라오지. 저 이제 외부에 나가서 돈 벌어와야 돼. 돈 벌어서 이제 침투부에 메워 넣어야 돼 내가 이제. 아, 뭐 8억이야. 진짜 잘못 봤는데 8억이란 억이 없었어. 그 거기에 뭐 유튜브 뭐 몇백만 원 뭐 그런 거 써 있었어. 아무튼 여기서 이제 지원군이 오는데 그 전에 이제 물리쳐야 되고 저장을 해놓을게요. 곽가는 주술사로 돼 있네요. 곽가는 이렇게 빠져나가겠다. 아씨. 정신력 상승 버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술사라는 게 그냥 다 되는. 그냥 뭐랄까 책사예요. 조주전에서 책사 계열 그냥 그런 느낌. 한데 이제 도견도 되네. 도사 거의 상위 호환이네. 원조에다가 포박에다가 엄청 좋네. 조원에서는 책사 아니고 도사 아니에요? 조원에서는 도사예요. 네. 그리고 무력이 22예요 나랑 붙어도 이기는데 내가. 그리고 우꿈은 따로 뭐 없네요. 뭐 그렇습니다. 특별한 뭐 이 자체적으로 있는 코드가 없네. 그럼 이렇게 밀면 돼요 얘네들은. 여기 있는 데까지 가면 돼요. 또겸도 뭐 없죠. 또겸도 없고 미방은 고유 그 도트가 있죠 지금. 미방도 딱히 없고 송건도 고유 도트가 있죠.
주의하군 HP 회복. 미쳤다. 이거 빨리 얻자. 송곳만 얻으면 끝이지 이제. 콩하고 안녕이지. 자 갈게요. 자 좋은 장비. 그리고 통솔 간홍이 8개 먹어야 되는데 도구 4개 있거든요? 얘한테 먹이는 거 좀 아깝지. 4개 더 구해야 되니까. 좋은 무력 3개 먹어야 되는데 안 아까워요? 4개 더 먹여야 되는데? 근데 8개를 다 먹기 전에는 효율이 아예 없어. 8개 다 모이면 먹이자. 도구 민첩. 민첩 하나. 관운 민첩 4개 먹으면 올라가. 행운 경험 측량 기억. 이거 효과음 좀 내주세요. 기억은 아 관우라서 잘 먹는다 그죠? 기억해둬라 내가 관우 원장이다. 와 개쎄. 와 관우 이번에도 14 달고 오 이쪽으로 가서 그냥 유비가 하나 먹고 간홍이 하나 먹고 그리고 이거를 궁수가 많으니까 조운이 좀 맞아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잡고 여긴 장비가 잡고 조운이 안에 쑥 들어가면서 탱킹을 좀 해주면서 하자. 조운이 왜 탱킹이 되냐면 인물 특성 돌진 공격. 어? 돌진 공격이 있네. 장비에 어? 호룡담 없는데? 뺏겼네 호룡담? 호룡담이라고 거울갑옷 무기 버전 있거든요? 간접 공격 다 막는 거? 이제 안 되네? 뒤진화력 그럼 뒤질 수 있는데? 돌진 공격. 근데 돌진장 공격이 이게 걸어간 수만큼 세지는 걸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활 안 맞으니까 여기 사이드로 무도가 되고 책사하고 뒤질 것 같은데? 일단 저장해. 일단 치료. 자 화우연하고 조은하고 일기토 관우 우금 일기토. 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만 오네. 와 좋아. 미방 이거 불도 지르나봐 이제. 어? 어떻게 수송대 괴롭혀. 수송대 하지만 튼튼해. 대각 공격도 돼 이제. 원본하고 다르게. 자 아, 아파요 지금. 좋은 아프죠. 지금 맞아야 되는게 기병들 2명 궁기병 2명 그리고 얘네가 옆으로 와서 사이드로 2명 그리고 책사가 1번 그래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방을 버텨야 돼요.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아직 3방 남았거든요. 좋은 봐봐 이제 하나 아 괜찮아 그냥 맞고 반격 없고 되고 아 좋아 가죽갑옷 셋. 아 안왔어 안왔어 책사 안왔어 얘 책사 올줄 알았는데 안왔어. 책사랑 무슨 차이지? 뭐야 책사랑 주술사랑? 공격계 책략을 쓰는 책사 주술사는?
아, 다 써. 제갈량 옛날 조주전 제갈량 그거네. 뭐 자체적으로 정신력 버프 있고. 자, 그러면은 장비가 와서 해야 되니까 깨농이 일단 주동으로 두 번 팹니다. 무도가드 조은이 패고 패고 장비가 아 못 들어가네 열받네 죽여 아 죽이면 길 뚫리죠 강철 뚫고 내가 여기서 장비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겠지 안 죽는다고 쳐 유비도 앞으로 가 잘 막아 유비가 은근히 잘 막아 도구 쌀 쌀을 베겨 됐죠 어떻게 생각해 협공 협공 아 죽였어 공병 죽였어 해설해주세요 해설 채팅창에 친구 집에서 나는 안 시켜주고 지만 한다고 생각해 에 뭐라 아 나는 안 시켜주고 지만 한다고? 공감했어요? 아 그런 적 있어 알았어 알았어 시켜줄게 알았어 시켜줄게 몰랐지 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얘는 얘가 들어오겠죠? 예 아 좋은 좋아요 가능? 옛날에 그런 적 있었거든요 응. 친구 집에 응. 아! 반격! 얘 반격에 반격인데? 왜 맨날 저만 퇴각하는 것일까요?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다시 시작해 아,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간홍이 죽어서 옛날에 친구 집에 삼국지 있는데 네 식스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렇게 약간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지도가 있고 네. 깃발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위치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버전이지 아무튼 그거를 친구 셋이서 하는데 네 이제 딱 삼국지 딱 나눠진 거로 해가지고 네 친구 세 명이서 네 한 명은 이제 조조하고 네 한 명은 조조하고 한 명은 이제 촉하고 이제 제일 재미없는 거 이제 남은 한 명 이제 오나라하고 아,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안 끝나잖아 네 안 끝나 서로 관심 없대 그 그냥 친구네 집 가서 다음에 이어서 하자고 저장하는데 한 번도 안 해 아 얘가 와서 이걸 때려서 얘가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오, 뭐가 다가 죽지? 왜 죽은 거야? 크리티컬 터졌나? 야 잘 버텨 그죠? 아까 도견이 터져서 아 얘가 도견 쐈구나 근데 얘가 이번에 여기로 갔구나 너무 아프네 물 좀 봐 물 여기 있어 물 아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안 좋게 그 싸먹히는 형태로 싸우니까 최악이야 이게 지금 지금 최악으로 싸워 조은이 앞으로 나가면 안되고 끌어들였었어야 됐어 뒤로 가서 재정비를 하자 안되겠다 제일 탱킹 좋은 관우가 일로 가고 아 탱킹 좋은 관우가 가고
얘도 여기로 가고 도구 복희복희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얘 때문에 못 가네 뒤로. 얘는 왜 어떻게 해서 도망갈 수 있지? 아 원래 갈 수 있구나. 이쪽에 여기 병사가 있어서 장비가 못 빠져나가네. 현재 와 잃었어. 그럼 얘 굳이 안 빠져도 됐잖아. 그냥 싸워. 잘 먹어. 관우 장비로 다 해. 대각 공격이 다 되기 때문에. 아. 뚫어드리기 유비 트랩 발동. 좋아. 은근히 이제 사기랑 민첩이 좋아. 아 협공. 와. 방어도가 이거 엄청 올라가겠네. 이제 때리고 얘 무도가는 그 부대 특성상 반격에 재반격이 다 돼요. 최악이야. 도사 앞으로 왔죠. 아씨 가면 때리지 못하네. 궁 죽어. 얘가 어차피 이걸로 안 돼. 이걸로 안 돼요. 이거 버그 때문에 버그 때문에 찔러 공격으로 못 죽여요. 그래서 결국 한 땀 한 땀 다 잡아야 돼. 결국 얘 관우가 이 원거리 애들부터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랄 안 하니까. 이쪽으로 가서 찔러로 때리고 유비가 잡고 적병 잡고 됐다. 뒤로 안 가도 되네. 우리 부대가 엄청 세네. 맞을 거 맞고 얘가 이제 참전하면 모르겠다. 저 책사가 안 할 거 같아. 아니 여기까지 너무 선 넘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도 저 정도 나가지 않았어? 그런가? 일단 자기 반격 안 당한 곳으로 가가지고 막 때리죠. 어 안 오네. 가서 확 물어 죽이라는 뜻인가? 어. 특수복 그게 있나? 코드가? 특수 코드 없는데? 앞으로 가서 패고
얘가 일로 와서 얘 잡아주고 유비가 담당하고 때리면 반격하고 와 좋아요. 그리고 얘를 찔러로 해도 되겠지? 얘가 오나? 궁병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까지 되죠? 그럼 여기까지 되니까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여기서 곽가가 오면은 곽가가 올 수도 있는데 안 올 수도 있죠? 안 올 수도 있으면 여기로 가고 보키보키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홍이 한번 버틸 수 있나? 버틸 수 있으면 얘가 가는 게 좋은데 저장 크리티컬. 아 안 죽었어. 화만 돋궜어. 어? 태사자 태사자 지원군 태사자 태사자 인더하우스 태사자 빨리 유비님 저희가 왔습니다. 공유님께서 저를 원공으로 보냈습니다. 아 고맙네. 힘들었는데 고맙네. 오 태사자님 잘 와주셨습니다. 아 사기 올라가서 사기 원래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같이 오네. 아 조은한테 그 물 한 바가지 쏘고 옌병 아 막았어. 관우 민첩 낮은데 한 놈씩 걸려드네. 아 3턴인가부터 와요? 난 처음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지? 오 지 간홍 됐어. 마을이 있고 태사자 한번 볼까요? 없어. 특이 코드가 없어. 자 이거는 두 번 공격으로 잡고 최곰지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안 되네. 그리고 얘는 뚜신 관우가 잡자. 이거 관우가 잡고 얘를 쨍비가 잡을까요? 쨍비가 잡으면 다 튀어나올 텐데. 쨍비가 잡아도 되나? 쪼은? 쪼은이 잡으면 다 튀어나올 텐데? 가지마. 가지 말고. 야, 밥을 먹여. 됐어. 아, 태사자 온다. 방패 온다, 방패. 장비는 그 무기 3호, 장팔 3호가 찔러 공격이라서 두 개를 때려. 아 이쪽에 지금 쏠려가지고 애들이 막 다 여기 다 달라지네. 좋아. 그리고 관우랑 장비는 특수병종이에요. 아 플리커잽 같은 거예요. 맞아 더 파이팅 플리커잽. 아 흥미진진한데요. 위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요? 아 여기서 위로 가서? 두 명 얘를 따야 돼 일단 그러려면 아니 밑에서 아 밑에서? 밑에서 하면 얘를 불러들일 수 있는데 얘는 몰래 가가지고 한 번에 죽여버리고 싶은데? 아 근데 방어력이 너무 좋아 그죠? 개 같은 거
장비 관우랑 우금이 일기토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는 근데 아래서 하면은 못 죽여요. 막타를 못 쳐. 무조건 1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병을 일단 쏴. 아, 옆으로. 그리고 유비가 궁병을 때려. 그죠? 옆에서 도와주죠. 그리고 얘를 얘가 잡아. 그죠? 그죠? 그럼 관우가 얘를 잡아. 얘를 잡아. 그죠? 그리고 장비가 여기를 잡아. 그죠? 그럼 나머지 어떻게 돼요? 얘네가 앞으로 가주죠. 방패. 방패가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우금 튀어나왔죠? 그럼 관우가 일기토하기 좋죠? 어? 또 겐 52데미지 집중공격에서 저 곽가만 잡으면 무서운 애가 없거든요? 우금을 일기토로 쩔어버리고 썰어버리고. 아 얘네가 자꾸 버프해줘 다음 선수들한테. 얘는 얘네가 맡으라고 하고. 이거 안 무섭죠? 아 갑옷이 다 3레벨이 됐어. 자 그러면은 자 승리 조건이 저걸 전멸시키거나 접촉인데 여기 도착하면은 얘네가 나와가지고 뭐 도망가는 거였나? 아무튼 관우는 여기로 갈 수 있게 해주고 쪼은을 관우가 쪼자룡? 쪼자룡. 아, 어떻게 때리지? 이렇게 때리고 장비가 이렇게 때리고 그쵸? 그리고 유비가 하나 때리고 쫓아내고 그쵸? 참 열받는군. 그리고 조은이 피가 많으니까 피가 없네. 죽겠네. 조은은 설치지 말고 콩 주고. 그리고 콩 주고. 안 죽겠지? 공주로 됐어. 이 정도면 딱 됐어. 야 설치는 거 봐. 얘네 데리고 오는 거 봐. 빨려 들어가지고 지금 이 병사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다 쓸어가지고. 그럼 이제 오면 이 빈 마을로 얘가 쏙 들어갈 것이고 공격 안 할 것이고 그럼 우금만 어그로 끌려가지고 앞으로 갈 것이고 누구로 공격하느냐? 방어력 낮은 이쪽 이 근방에는 유비죠. 유비 공격하겠네요. 그쵸? 유비 공격하면은 맞아주고 그리고 관우 일기토 전에 다 아래 있으니까 앞에 공격 못하는 걸 이용해서 올라가서 때려주고 그쵸? 관우가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 때리면 죽으니까 책략 기아 소용돌이. 아 얘는 책략 모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부대에 책략을 쓸 수가 있어요. 대단한 녀석이에요. 소용돌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합을 씁니다. 여기서 등각관을 이 녀석이 바로 우금이렸다. 이 관우가 결투를 신청한다. 좋다. 이 우금이 상대해주마. 다 죽었어. 자, 나의 손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 붕. 건방진 녀석. 내 화살을 바꿔서도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 자, 실패처럼 홍보하다. 아니, 내 화살을 다 받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공격을 하겠다. 잠깐. 거참 약삭 빠른 놈이구나. 이번에야말로 이 조종들에 맞으면 내 몸이 두둥강할 것이다. 잠깐 기다려라. 마지막으로 할 말은 있는가? 거참 자기 기침만 하고 가버리는구만. 관우의 레벨이 올랐다. 야, 관우. 휴, 10년 감사했군. 너희들은 듣거라. 내가 절대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몸이 안 좋은 것이다. 처음부터 독감 걸린 척 했네. 극혐이네.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제 복숭아밖에 없네. 견제. 주유요. 뉴비. 아, 못 죽이는데. 궁병 죽이자. 아, 썰어버렸습니다. 썰어브레이트. 아, 여기 안에 쏙 들어가서 좋아요. 아, 콩까지 획득해 줬어. 아, 왔어 지원군. 미친 짓. 어서 우금을 도와야 한다. 급행하라. 너희들은 이 하우더를 알아보겠느냐? 악내전이 왔다. 잘 모를 거야. 조적은 독감 유행. 독감 유행. 아, 엄청난 대군이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독감에서 퇴근해. 형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까? 그렇소 형님,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들이 다 쓸어버릴 테니까. 드디어 유비님을 위해서 불꽃을 태울 수 있겠군요. 미안하다. 내가 잠시 약한 마음을 먹었구나. 기죽지 말고 계속해서 돌파하라! 사기, 방어력. 야, 다 올라갔어. 허용. 어, 죽을 뻔. 어, 죽으면 이 자리에 또 궁병이 하나 올 수 있는데? 아, 궁병 없어. 꼬얌. 와, 이거 씨. 브라더스. 이엔병. 아, 이거 어떻게 막죠? 지금 이거 보니까 청주병들인데? 이전도 있었네. 성으로 들어가려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하우연 좋은 전위 장비의 일기토를 봐야 돼. 그래야지 그거 줘요. 어? 이렇게 세지?
아 얘네 살아있으니까 계속 거슬렸거든요. 일단 저장. 자 살펴봅시다. 수송대 제니. 제니는 반격 후 재반격이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 무도가 되니까요. 제니 무도가 돼. 무력 100. 악진. 악진은 그냥 경보병이에요. 쪼홍. 쪼홍도 그냥 경보병이에요. 이전. 이전이 일러스트가 일반 보병하고 비슷해가지고 특수조형이 없는 줄 알았는데 특수조형이 있어요. 이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주병. 호표기. 호표기는 청주병이에요. 조조 정예 부대. 황건적에서 최고만을 고집하여 만든 병사들. SS 방어력. 와 무신급이네. 호표기인데 일러스트 두 개 썼어. 열받게. 하우동 청주병. 하우동 좋아요. 자 하우연까지 해야 되니까 다 상대해야 돼. 결국은 일기 털려면 그죠? 큰 고난이에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여기서부터 밀어내야 돼. 지금 얘부터 밀어내야 돼. 밀어내고 퇴사자가 있으니까 우웅으로도 못 잡아. 두 번 공격합니다. 난방 틀어달라고 했는데 난방 잘 틀려져 있어요. 그냥 이러는 거야. 네? 그냥 악덕사장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아니 이거 이게 이 혹시 효율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 안에다가 긴팔 입으면 땀이 나고. 맞아요. 반팔 입으면은 딱 맞는데 이거 벗으면은 죽고. 맞아요. 어? 잠깐만 얘를 못 지켜주잖아. 장비가 그럼 이쪽으로 돌아가야겠는데? 얘를 지켜주려면? 도구 복숭아 하나 먹을게요. 아깝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할게. 못 가게. 됐다. 그죠? 그럼 얘 간홍을 지킬 수 있죠? 아 퇴사자. 좋아요. 누가 경호침 먹든 지금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 아 계속 이거 합니다. 어떡하죠? 조조군 빨리 어떡하죠?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너무 많이 오는데. 위기입니다! 어떡하지 않을까? 뾰로롱 이러고 있어. 얘네 이.. 아 얘.. 얘 호표기가 이쪽으로 와. 호표기가 이쪽으로 와. 이거 성 안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우리도? 그죠? 우리도 성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하니까. 와! 초혈인데 버텼어. 럭키가이.
아 도겸이랑 접촉하면 끝나네? 성도 못 들어가잖아. 근데 아까 그 갑옷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갑옷? 아니 필요해. 건궁 없으면은 나중에 그 비슷한 애들 오겠죠. 입을 수 있는 다리 앞에 못 막아 이거 지금. 이거를 잠깐만 승리 조건이 유비랑 접촉이니까 유비만 나가 있으면 되잖아요. 유비만 이런 데 가 있으면 되잖아. 그럼 얘네는 어그로가 이쪽으로 끌리니까 이쪽으로만 오겠지. 그렇죠. 나머지는 다 성 이용하고. 근데 이미 늦은 거 같아. 전이랑 장비 이거 빨리 처리하고 전이 빨리 일기토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유비가 약간 미끼네요. 아니 무도가 되부터 빨리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으리야! 이전도 잡아야 되는데? 이전이 기력이 남아가지고 한 타이밍 놓고 가죠 그러면. 아 얘가 들어가 있어 열받게. 관우를 오른쪽에다 놓는 거 어때요? 맞아지지나? 아 이쪽에다? 네 이쪽 저 도사 밑에 여기? 이쪽. 근데 지금 이전을 안 죽이면 얘가 화기를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얘한테 또 뭐 줘야 돼. 근데 줄 게 없어. 그러면 이제 경험의 열매 줘야 돼요. 살리려고. 응. 근데 태사삭 안 나가. 미친놈이야. 점거하고 안 나가. 알받게 했네. 어. 화계 그냥 막자고 로드해서. 와우 이 정도는 유비도 처리할 수 있잖아. 그죠? 장비가 여기서 경험의 열매를 먹으면서 가. 바닥바닥 가래. 그래서 일기토를 시켜. 이건 웬 멧돼지냐? 그런 소리를 해라. 감히 이 악내 전의를 몰라보다니. 악내인지 뭔지 내 알 바가 아니야. 나랑 결투를 하자. 좋다. 바라던 바다. 왁구 대결. 왁구 매치. 자 갑니다. 이야!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하야 팅. 이런 무식하게 힘만 쓴 놈이 이번엔 내가 간다. 너도 만만치가 않구만.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으라차차. 오랜만에 힘겨운 상대로구만. 조족은 독감 유행. 이승만 다음 우유로 했고. 또 독감이야? 또 독감 걸렸어. 피가 끓어오르는구나. 장비의 레벨이 올랐다. 어? 경험의 열매 먹고 싸웠으니까 저 좋다. 더 많이 올라갔어. 근데 안 퇴각을 안 했어요. 열반 받을 것 같은데. 여기를 저장을 해야 돼. 아, 저장 안 해도 돼. 왜냐면 자동 저장이 있어. 어 나왔다. 어그로 끌려가지고. 지금 매각했네요. 그럼 얘가 이제 쏙 들어가겠지? 저 다리를 틀어 막아야 되는데. 더 잡기 힘들어지는데.
이전이 들어오겠죠? 원지오 원지오 코피기가 문제야. 와 다 튀어나온다. 극혐이야. 레벨 10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비가 계략 아니면 다 버틸 것 같거든요? 막았어. 오. 지력이 안 좋아서 막는데 오히려 얘가 들어가서 다행이야. 여기 뒤에만 이제 걷어내면 앞에는 대충 얼추 되니까 태사자가 막 태사자랑 장비가 막으면 되니까 별로 안 쎄네. 공격력 약화되니까 별로 안 쎄. 뒤에 있는 거 맞았어. 아아 아. 액진 아 액진 오. 막았어. 얘 민첩하고 사기가 높습니다. 아 때리고 할만하네. 와씨 보병들 너무 쎄. 다 건너왔어. 다리 건너가지고 힘들어. 얘네 몰아내기가 너무 힘들어. 와 장비 뒤져요. 죽었다 죽었어. 원주 복숭아 다 먹었는데요? 없는데 이제 너무 절망적이에요. 어떡하죠? 유비 여기 들어가기? 이 뒤에도 있는데 아 전선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 안 달아 얘는. 얘도 먹어. 얘도 잡아야 되는데. 안 박혀. 기병인데 길이 안 박혀. 경험이 얼마나 더 먹어. 이제 더 이상 없어. 나도 아 얘를 어떡하지? 아 이게 좋아요. 얘 어떡해. 이렇게 하고, 어? 위를 오른쪽으로서 때리죠. 먼저 그리고 조은이 조은이 들어갈 수 있나? 조은이 막 하나, 치고. 둘. 아 얘 때문에 못 들어가는구나. 네. 아 유빈은 어차피 못 들어가요. 콩을 좀 넉넉하게 살걸. 돈 아낀다고. 어 복장을 교환할 수가 있네. 콩 하나 있네. 콩을 얘를 줍시다. 하나 관으로 줄까? 관우 근데 얘 죽이면 얘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아니면 근데 얘가 안 죽이면 얘가 또 관홍을 죽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는 죽여야 돼 얘를. 가서 콩을 관우를 주죠. 관우 곧 레버비라고? 아닌데? 아 맞나? 어떻게 알지? 유비는 못 잡아요. 대각 공격이 안 돼. 뭐 옆에 붙여줘. 장비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유비가 못 나오고.
이건 불러야겠다. 이건 불러야 돼. 아, 너무 어려워. 자, 이 상황에서 얘를 잡아볼까 한번? 못 찾겠는데. 이렇게 아.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간홍 보조 이거 하면. 다 처먹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서 2전 잡으면 할 만해. 자, 갑니다. 일단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돼. 4 3 그리고 저장해. 그리고 관우가 여기서 때려. 그죠? 85. 고문포터님 3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안돼. 6. 자 여기까지 하고 될 것 같죠? 될 것 같아요. 유비까지 때리면? 저 예, 장비가 문제예요. 어? 레벨 올랐어. 왜 안 차? 레버라 밴드 왜 안 차? 어? 안 차. 메이플이 안 돼. 참나. 백성의 분노다. 안 그랬으면 이거 안 맞아도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네. 이거 안 맞았을 텐데 이거. 이거 안 그랬으면 안 맞았어 진짜. 다시. 다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고.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안 막아야 돼. 안 막아야지 유비가 안 맞아. 와 이전 너무 세. 그렇게 하면 오 됐어 됐어. 이럴 거면 치트키스라는 말 왜 안 나오 안 올라오지? 이렇게 할 거면 치트키스라고. 오 또 못 막았어. 와 갑자기 되게 잘했어. 와 됐어. 왜? 무조건 1은 남겨줘. 아 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무 괴로워. 유비 너무 무능해. 봐봐 18 나오잖아. 왜 안 나와. 됐어. 이래서 유비 피해 좀 줄였죠. 새로 신공해서. 됐어. 여기까지 됐고 장비는 나오면서 도구 경험의 열매. 근데 이거 완전 협공 자리인데. 나 너무 무리해서 일기토를 했어, 그죠? 네. 일기토 하면 죽일 수 있는 줄 알고. 어, 태사자. 잡았나? 태사자한테 어그로 좀 끌렸으면 좋겠다. 네. 이거, 이럴 거면 에디터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 다르지, 쫄깃하잖아. 태사자
장비가 태사자보다 레벨 높으니까 태사자 공격 우선적으로 하겠다. 자리 이거 하는 거 아니면 왜 나 때리지? 태사자가 더 그건가? 야, 미쳤어 진짜. 어? 미쳤다니까? 와. 그래도 살 것 같은데. 아 근데 다음 턴이 없잖아요. 이제 회복 방법이 없어 얘를. 얘 분명히 이쪽에서 때립니다. 1초 생각 쟤도 되잖아요. 아니 여기 막아주려고 관우도 에너지가 없는데. 이제 저 성 해야죠. 맨날 저만 기억하는 거야. 아, 더러워서 안 받고 봐라. 안 받아. 씨. 됐어, 너 가져. 아, 더러워. 와, 더러워서 안 봤구나. 태사자가 또 끝틀이라서 애들 다 통과시켜준다. 위치선정 개같아. 아, 옆에 핸드폰 본다고? 네. 조조군 핸드폰 봤어요? 네. 왜? 아, 지금 편하잖아요, 조조군. 아, 아 더러워서 안 받아 진짜로. 뭐 준다고 했었죠? 뭔 옷 도복 비룡 도복? 방공 없어서 필요 없어. 지금 치륵 도복 안 받았고 비룡 도복 안 받았고 도복 시리즈는 방공 없어서 필요 없어. 태사자도 많이 힘든가 보네. 할당량 채운 것 같은데. 태사자 할당량 했네. 많이 아프네. 이 정도면 충분히 도움. 이 정도면 충분히 도움 됐겠지. 줘요. 다시 가면 도복 살 수 있대. 으깨깨! 아 막았어. 야 관우가 이렇게 힘겨워하는 거 처음이야. 훙 훙. 와 조조군 진짜 지독하게 세다. 아 더러워서 안 받아. 안 받고 말아. 저장. 번궁 있었으면 제가 다 깼는데 아니니까 그냥 안 할래요. 번궁 있었으면 좀 달라졌을까? 번궁 있었으면 깨수겠지. 아니 그 판도도. 판도도 달라지지. 번궁은 반격 재반격에다가 훌륭한 인재에다가 그 치륵도복을 포기 안 했을 테니까 치륵도복 하고 하면 탱킹도 되고 얼마나 좋아. 네, 번궁도 없고 칠도 복도 없고. 그치. 개길 수 있나? 죽을 것 같아. 야, 콱. 열매, 경험의 열매를 줘가지고 이 지경이 돼버렸어. 아씨 안해 안해. 니네랑 안 놀아. 나 도겸이랑 놀래. 오! 유빈님! 아! 유빈님!
도겸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 유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뒤에 역병 다 데리고 왔어. 걱정 마십시오. 이제 유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독한 부대. 독한 부대 왔고 그래서 도겸 견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넘겨. 이런 제기를 죽은 게 어서 이사실을 알려라. 이런 유비가 성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해야죠. 지금 그런 녀석 대단하군. 다음에 또 만나고 보고 싶군. 아 이거 하우연하고 얼기툴 했으면 했나 보다. 좋다! 우리 군의 승리다! 사실 그러면은 서주 대학살이 아니고 역병이었네. 역병이었지 사실상. 전리품 단 쌀 한 가마니! 원래는 복숭아로 변해야 되는데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소모 다 하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이제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냥 들어갔으면은 복숭아 엄청 많이 있었을 텐데. 경험의 열매도 경험의 열매 다 먹고 쌀 단 하나! 극혐이네 이거 진짜 이 게임. 못해 먹겠네. 이거 다음에 원래 연걸전이 조조가 연주를 공격받아가지고 화친을 그 보낼 건지 쌀 끝까지 그 항전 테스트를 할 것인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경험치를 먹으려고 이제 끝까지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연걸전에서는 아이템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근데 여기서는 아이템 먹고 그냥 끝내야겠어요. 실례하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선봉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서 변명은 듣지 않겠다. 왜 도겸을 죽이지 않았느냐. 도겸 눈에게 우리 조조군이 질 리가 없다. 독감부들 죽음 일단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다 독감들끼리 얘기해가지고 다 기침해. 병균들끼리 얘기해가지고 건강한데 기침해. 병균들이다. 도겸 도대체 신 이유가 뭐시오? 그대가 있었는데 우효 아니야? 우효! 도대체 진 이유가 무엇이오? 우효! 실은 병원에 유비군이 도겸군이 먹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유비군이 이 근처로 다다랐을 때 정말 전해졌습니다. 아니 나랑 있을 때는 기침 잘 안 해. 일부러 낸다니까 지금. 억지로 내 기침. 아까 나랑 그 방송 끄고 한 2시간인가 3시간 있었잖아. 아무 소리도 안 냈어. 한 10분에 한 번 했어 기침. 지금 일부러 해. 헐리우드 액션이야 완전. 야. 야, 그래서 강문을 공격하고 있는 장군들에게 급히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전 유비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으나 관우 장비 말고도 중군이 현재까지 가는 바람에 너무 기침을 해서 안 됐어. 역할 축소시키겠어요. 조조만 하세요. 알았어요? 곽가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아, 곽가만 하세요. 네. 곽가만 해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적응을 내려주십시오. 아, 뭔 놈의 폐병이 왜 지금부터 와! 리프스토리 하자.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 했어. 하지만 정말 납득이 안 되는군. 그 유비놈이 도대체 토겸을 도우러온 이유가 말이요? 어쨌든 도겸의 편을 든다면 유비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번엔 내가 직접 출진하겠어. 끝났다. 서주 회의장. 유비님 오랜만이군요. 아!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뵙습니다. 조조군은 또 곤독해 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조는 명석하고 도리의 밝은 자입니다. 일단 조조에게 휴전을 요구해봅시다. 그러나 휴전을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아 그땐 그때구요! 아 졌어!
나에게 휴전 요청의 사신을 맡겨주시오. 전 휴전에 반대합니다. 전 출전해서 싸우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진정한 무인이라면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관이여! 왜 이러시오? 나보다도 더 싸우고 싶어 하다니! 강한 상대와 싸울 때 비로소 진정한 무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가 조조군이라면 그야말로 제격이 아니냐. 형님, 장비를 보내서 휴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마음을 정하셨으면 전화 장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비가 휴전... 다 이제 말 걸어보고. 차라리 그냥 항복하는 것이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 약한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적은 대군, 아무리 손거님의 말씀처럼 사기가 충분하다지만 이대로는 장비님을 사자로 보냅시다. 저는 싸우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비록 상대가 대군일지라도 현재 사기는 뒤지지 않으니까요. 초조군은 대군이니 정면에서 싸우는 것은 불리하지 않을까요? 장비님을 사자로 보냅시다. 나는 출구. 서주성 뒤적거리기. 그 뭐지? 루팅. 루팅. 민첩성의 열매를 판매합니다. 열매 가격은 2,000원입니다. 구비하시겠습니까? 2,000원. 민첩성. 관우 매기면은 올라가거든요. 세 개만 더 사면 되거든. 사야 봐라. 사야죠. 어, 딱 돼. 근데 콩 없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음 판도 이제 또 다음 판을 뭘로 버텨요? 다음 판? 관으로. 아, 그 다음은 쉬워요 이제. 조조가 좀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라. 세 개 구입해서 지금 네 개 있죠. 그럼 관우한테 네 개 줘가지고 네 개 있죠. 좋아. 조조가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전하 태평해도 되는 건가? 인기가 많군요. 하긴 이 도시의 영웅이니까요. 미방. 어? 미방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크, 조조가 싸우기 싫어서 여기 숨었다고 하면 욕을 먹겠지? 지금 조조와 싸울 책략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미방님이시군요. 도겸님께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것 없습니다. 제발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응? 알겠습니다. 조조를 이길 자신은 있어? 조조의 부하는 정예 중에 정예라오. 조조는 좋은 부하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 말이야. 하우든 하우연 조인 도구산 외부 집회소 여자 꽃다운 나이에 결혼 한번 못해보고 죽는 건 너무 싫어요. 성준님 덕분에 이 도시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좀 불편하네. 이번에는 좀 전쟁은 지형, 전장의 지형을 따라서 돌격할 부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젠 상인으로서의 내 인생도 끝인가? 조조든 누구든 다 죽인다고 하던데. 도겸님이 다스리는 영지는 남서쪽에 있는 소패, 남쪽 바비까지 합해 모두 세 곳입니다. 진짜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저는 진짜 조조 다 패 죽이고 싶은데 파친을 합니다. 왜냐? 그 장비의 말이 옳아요. 이 한 번쯤은 이 딱 그 유학에 서신을 보내가지고 말로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장비가 가면은 결국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장비가 가면 아 그 그 화해를 못하고? 아니 스토리상은 이제 화해를 해줘요. 그리고 몰랐는데 채팅창에 태평 청령서 준대요. 뭐 화치를 하면? 예. 어딨지?
장비 표준말. 장비 표준말을 정신 차린 거지. 밑에 있지 않을까? MP 보조 50. 하친 안 하면요?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놓친 거 뭐야? 비룡 도복? 비룡 도복. 에이 별로 안 좋네. 순발력 30밖에 안 오르잖아. 별로 안 좋네. 어차피 치륵 도복. 치륵 도복은 좋아. 근데 번공 없어서 의미 없어. 자, 장비를 사신으로 보냅니다. 저를 사신으로 보낼 겁니까? 표준말. 그렇게 결정했으면 지체할 것도 없소. 자, 방 금방 다녀오겠소. 갑자기 정신 나갔는데요? 자신 없어. 주공,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서 자세히 보고하라. 예, 그럼. 여포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장 보스죠, 여포.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우우 정말이야. 주공하지만 이대로는 군을 돌리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도겸놈 용서하지 않겠다. 언젠가 다시 와서 갈기갈기 찢어놓으리라. 넌 이제 물러가 보거라. 예.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군을 돌리다니 모두가 나를 우습게 보지 않겠는가? 주공,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장비라는 자가 와서 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비? 형, 유비의 의형제였지. 유비가 휴전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공, 이것은 하늘이 주공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장비에게 휴전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하십시오. 주공은 이 휴전 제의를 받아들여서 인덕을 천하에 알리는 동시에 우리 군은 신속하게 진료로 회군할 수 있습니다. 좋다! 서둘러서 진료로 돌아가겠다. 여포놈을 진료에서 몰아내겠어. 도겸 소패를 맡기다. 서주 회의장. 어! 어떻게 됐느냐? 기뻐하시오! 조조가 화친을 받아들였소! 설마 했는데 도겸님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 조조가 화친을 받아들였다니 의외로군요. 야심 가득 차 있는 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게 나 말이오. 나도 조조가 돌아간 이유를 모르겠소. 나라면 벌써 공격을 했을 텐데. 속사정이야. 어찌됐든 정말 잘 되었구려. 그렇습니다. 서주가 무사한 것은 분명하군요. 일비님 정말 신세를 많이 줬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한게 없습니다. 조조가 돌아간 것 그뿐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와주신 분은 유비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서주를 구할 수 있어서 잘 되었습니다. 역시 누군가를 도와준 뒤에는 기분이 좋다니까! 유비님! 저희들의 작은 정성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태평청령서라고 합니다. 서주에서 내려오는 서책입니다. 그것을 제게 주시겠다고요? 저희가 갖고 있으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할 겁니다. 유비님께서 이 책을 받아주십시오. 제발!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럼 감사합니다. 태평청령서 습득함. 유비님! 다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고맙소. 실은 소패를 유비님이 다스려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큰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양 마시오. 중신들이 모여 회의를 했소. 서주 백성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진등부터 말 겁니다. 유빈님 고맙소. 소패를 잘 부탁합니다. 유빈님 아니 주공 이제부터 잘 부탁합니다. 그럼 어서 소패로 가십시다. 이제 송건이 들어왔어요. 이제 송건이 아직 안 들어왔네. 마음으로는 안 들어왔네. 아직. 송건이 들어왔는데 콩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형님 그럼 그 소패라는 곳으로 갑시다. 소패가 어딘지 물어보죠. 유빈님! 힘써주시오. 내가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 오늘 내일. 비추가 비방아. 힌두가 희시가. 괴로워. 독에 먼저 죽어. 미축 없어. 미축 사라졌어. 잠깐 그 나온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이벤트인가 봐요. 그죠? 네. 와 이렇게 섬세하다고? 염소계 인간이게. 염소계 도겸이게. 도겸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도겸 기상하는 소리. 일어서 보여달라고. 적당히 하래. 적당히 하셔. 주점. 상인. 산적이 있으면 장사는 보나마나 아닙니까? 딴 도시로 가봐야겠군. 좀 산적이 많아서 도겸 이제 정화. 클린 프로젝트가 이제 들어갑니다. 아이템마다 부가 능력은 다르고 이제 환상적으로 시너지 있게 조합하는 게 좋은 거죠. 이 소패 근처엔 산적이 많소.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오. 도구상. 안녕하십니까 도구상입니다. 저는 운의 열매를 판매합니다. 열매 가격은 2,000원입니다. 관우. 운. 행운. 관우 10개? 네. 안산. 소패 회의장. 어? 조은인가? 아 이거 호령담 빼가지고 갖고 있을까봐 호령담 안 줬나보다. 어차피 조은 떠나니까. 유빈님 서주도 해결된 듯하니 저는 정승찬님께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가. 조은 여러가지로 고마웠어. 언젠가 다시 한번 천하를 위해 함께 싸울 날이 있으리라 믿소. 또 만납시다 좋은. 약간 네? 그런 거래요. 군대에서 파견 갈 때 자기 총 총겸에 시권 시키잖아요.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예. 빌렸어. 유비 거 창 줬나 봐. 나만큼은 아니지만 당신도 상당히 세던 걸. 또 봅시다. 고맙소. 나 역시 함께 다시 한번 싸울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조은의 송별회다! 마시자! 이거 할 때 그 연골전에서 장비가 이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응. 이게 너무 커여운데 이 커여운지 뉴 연골전은 좀 적네. 원래 이게 장비가 이렇게 하면서 암전이 돼요. 이렇게 싹. 그러면서 나레이션을 딱 넘어가. 그거 한번 딸 수 있으면 가져와서 떠야겠네. 아 이게 커요운데. 그치 암전을 싹 대면서 이제 성난일이 여포의 방문하면서 이렇게 딱 일러스트 딱 하나 나오면서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유비가 소패에 정착했을 무렵 진류에서는 여포와 조조가 싸우고 있었다. 여포는 진류를 빼앗아 자신의 거성으로 삶을 작정이었다. 격렬한 싸움은 처음에는 여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으나 조조의 생략 앞에 여포는 패하고 말았다. 여포는 다시 유랑군이 되어 각국을 떠돌게 되었다. 산적 출몰. 형님, 조조가 여포를 이겨 여포가 현재 유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흠! 그거 쌤통이다! 지금껏 실컷 사치를 일삼아 버리로구만! 그런데 이제 여포는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자기 영토도 없는데. 영토가 없으면 군사를 양성할 수 없으니까. 주공 신뢰하겠습니다. 들어오시오. 주공 성내를 실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자 여기까지. 아 꿀잼이네. 전투 한 번에 왜 이렇게 길지? 리트를 많이 하고. 중간에 한번 날아가서 폐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등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등산을 한 번에 아차산 등산 한 번에. 저 돼요? 지금 되고 있어요? 어떤 거? 저거? 링피트? 아. 아! 아! 소패를 맡아주시오. 알겠습니다. 아! 그럼 다녀오겠소. 리사수. 충전 왔어. 충전 아직 안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네. 근데 게임이 할 만한 게 있나 지금? 할 만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 개 같은 거. 마리오 파티. 네? 아, 리사수. 아이고야. 이거 진짜 무슨 그거 같다. 비자? 아니 그 장난감으로 만든 거 같다. 그 모형? 너무 모형같이 생겼어. 사수! 젤다 오디세이. 테난2. 마리오 파티. 아 손가락. 뭐야 이건? 이제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저. 하는 거. 다운은 다운됐지 않아요? 저 닌텐도? 아닌가? 되긴 하는데 전 그냥 다 샀어요. 그 편해서. 이게 더 편하다고요? 불편해 아니, 보이는데? 전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왜요? 수집력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카 카트 마카? 뭐가 재밌죠? 지금 다 재미없었죠. 여러분 뭐 보고 싶어요? 마리오 카트 보고 싶어요? 마리오 파티 보고 싶어요? 링피트는 없어요. 링피트는 없어. 사와야 돼 지금. 링피트는 사와야 돼. 그리고 아마 안 팔 것 같은데. 응? 왕심이 안 팔 것 같은데. 팔긴 팔아. 빨리 팔아요. 침수전을 할래? 네. 나 사고를? 폐병 이제 고쳐야 돼. 폐병 링피트로 고쳐야 돼. 아니 뭐야 닌텐도 클래식? 클래식 있어요? 클래식이 뭐예요? 마리오 파티 하나. 마리오 파티 재밌어. 마리오 파티? 야 뒤에 해줄게.
주만해. 여기다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여기다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 안 켰나봐. 켰어요? 어 이런 거 나와야 돼요? 친구 코드? 몰라죠. 어차피 쓰지도 않는데. 아니 또 공개도 해주세요? 상관없지 않아요. 뛰어. 어떻게 하죠? 이제 이게 내 게 아닌 거 같은 느낌이야. 가져가 빨리 이거. 저도 댄스 한 판 하고 있어요. 저 이거 좀 하고 있어. 안 돼. 하고 있어. 이거 왜 안 먹어? 씨. 소영이한테 전화 왔네? 여보세요? 아. 저녁 어떻게 할 거냐고? 껐어. 전화를? 소영이 전화가 있어요, 따로. 아, 그. 아빠? 어, 소영아. 응? 소영아. 소영아! 응? 너 뭐해? 뭐라고? 너 뭐해? 소리가 안 들려! 어?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응! 근데 어떻게 대답해? 안 들려! 잘못했어. 너? 응? 들려? 아빠 목소리? 들리긴 하는데 잘은 안 들려. 아아 이 정도는? 왜 안 들리지? 근데 저녁 언제 먹냐고. 저녁? 응. 이제 가야지. 근데 저녁 먼저 먹어야 돼. 그래? 어. 내가 이미 아비꼬이도 갔는데 엄마랑? 아비꼬 이미 갔어? 응. 같이 먹게 지금? 아빠 근데 우선 지금 아빠 어디야? 아빠 작업실. 작업실이래 엄마. 거기로 오래는 거야? 아니. 엄마. 지금 침수장님하고 있는데? 뭐 어디? 누구랑 있다고? 침투부 수호자님. 아 침투부 수호자님이랑 같이 있대. 그러면 우리 따로 밥 먹을 거야? 한번 봐봐. 따로 밥 먹을 거야? 어. 따로 밥 먹을 거야?
밥 맛있게 먹어. 밥 해먹을 거야? 야, 끊었는데? 야, 안 끊었어요, 지금. 네. 소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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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끔. 나 안 먹으면 아비꼬 안 먹으면 되는데? 먹으러 가셔.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나 때문에 못 먹으면 안 되죠. 그쵸. 연걸전 다 참고 가야겠네? 다시 전화해야겠다. 소영이가 전화기를 목에. 여보세요? 어, 소영아. 아, 당신이야? 나 안 가면 아비꼬에서 안 먹어? 전화하니까 전화 그 없던데 배터리? 그럼 밥 어디서 먹을 거였는데 원래? 알았어. 나 지금 심수장님하고 뭐 하고 있어. 알았어. 수영이 여기 전화기를 이렇게 목에다 걸고 댕겨가지고 네. 소리가 들릴 텐데 왜 안 들리지? 갑시다. 왜 또 기침이 시작됐지? 일부러 한다니까 진짜 이 아저씨. 잠시만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거 어떻게? 이거요? 소리 안 나? 소리가 왜 안 나냐고요? 응. 소리 안 나면 나게 해줘야지. 운전 설정 왜 안 되지? 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뭔가? 잠깐만. 이쪽에는 소리 안 나죠? 못하겠다. 모니터 자체 스피커가 없으면은
이 구조가 여기에서 한 거를 다 뽑아가지고 여기서 받은 거 여기로 가고 여기서 그럼 여기에 꽂는 게 있어요? 스피커? 거기엔 없어요. 여기 있네.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네. 이게 HDMI랑 아예 통합일 텐데 소리가 아닌가?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게 그 믹서 때문에 네. 믹서로 하나 들어가서 해서 믹서로 인식을 하거든요. 네. 자 여기 물어보면 아무래도 알 것 같은데 이게 믹서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디오는 사실상 지금 컴퓨터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스피커 없으니까 모니터가 스피커가 없어서 그런 건가? 되게 어렵네요. 모니터에 스피커를 연결해야 된대. 그러면은 뭔지 알겠다. 모니터 스피커가 얘를 이제 얘한테 달아야 되는 거네. 오디오 이거를 알죠 여기다가 모니터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거 어디야? 요거를 요거를 연결하면 거기다 막 들리나? 들려? 천재야 천재. 너도 스태프를 해라.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맡겨 주십시오. 단 심판할 때는 구파님도 봐드리지 않습니다. 키노피오. 키노피? 키노피오. 자. 야호호. 환상의 나라로 세요. 세요. 내 나라의 벌에. 이거 스킵 안 해요? 다? 해요? 뭐가 이쁘다고? 나? 제일 아파 보이네. 어? 홈리어 쭈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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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요? 쭈꾸쭈꾸 할래요? 아파 보이는 없나? 쭈루뚜냐 쭈꾸쭈꾸냐 쭈시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쭈바 별명이었잖아. 주호민 작가님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에요. 쭈바 버섯돌이 쭈머브러스 뭐. 로젤리나. 로젤리나는 누구지? 얘는 뭐지? 얘가 메인이잖아. 피치가 네. 데이지는 어디 나오지? 글쎄 데이지도 어디 나왔던 것 같아.
와리오 역해요? 아 얘도 이렇게 악역이에요? 나 꽃밥 쭈꾸쭈꾸? 아 랜드에 나와요 랜드 매우 강함? 네. 할 수 있겠어요? 예! 예! 축구 축구 자, 뭐 할까요? 노젓는 거 이거 저번에 그 구름 앞에 같은 거 네, 좋아요 아무거나 이거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수자님 하고 싶은 거 노젓는 거 하죠 우리 이거 힘넣게 하잖아요 네 좌우로 가죠 쭈꾸쭈꾸 네.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가자 키높이 키나비 하우 오케이 예 예 안 돼요?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잖아. 어, 이거 처음 해봐. 대가리 맞추기? 아. 오케이. 머리 맞으면 맞죠. 준비? 준비했으면 이거 준비다. 대가리 맞추기? 네. 대가리 다 죽었다. 다 돌아오면서 와 돌아오면서 쏘아 돌아오면서 쏘아 아 대가리 좋아 돌아오면서 쏘아 돌아오면서 쏘아 돌아오면서 쏘아 돌아오면서 쏘아 돌아오면서 쏘아 돌아오면서 쏘아 지금이야 돌아오면서 쏘아 그렇지 지금 1등이네 안 되네 1등 했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 합산이네. 합산. 민폐지. 네. 아, 제가. 민폐. 네, 태원 당시 민폐지. 왼쪽으로. 어, 뭐야? 촛불을 밝혀라. 아, 이거 뭐야? 잡히면 안 돼. 스포가 누가? 박쥐? 네. 고? 정말 보시고, 정말 보시고. 잠깐 이렇게 밝혀질 때 위치 보고. 아, 죽을 때까지 안 잡히겠는데? 고. 또. 안 잡히지 이거. 잡힐 수가 없지.
아, 춥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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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까지 옮기자. 아, 아쉽니다. 쉬운데 이것도? 해볼까요 그냥? 이거 그냥 4인 게임이라서 의견이 갈려야 되는데 컴퓨터가 맞춰줘요. 그래서 그런 거야. 아, 이게 시간이 있구나. 빨리 들어가는 거구나. 코스 안 되네. 클리어. 레디. 예. 예!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넘겨주고 받고. 받고 넘겨주고 아래. 아. 어, 좋아. 오케이. 오. 넘겨주고 넣고 넘겨주고 넣고. 하하, 재밌네. 아, 좋아. 강항주 천둥인지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노 스튜디오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RGW 사용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김진진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골든 뽑고 뽑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때 많이 건져야 돼요.
아 골든 뽀끔 뽀끔. 그러니까 금색 나올 때만 이거 말 때 하고. 아이고. 이거 골든이 몇 개짜리예요? 아 3점? 골든에 넘어가면 안 되네. 아, 아! 골든 뽀끔 뽀끔! 골든 뽀끔 뽀끔! 골든 뽀끔 뽀끔! 이게 많다! 어?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오케이!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아, 골든 뽀끔 뽀끔! 골든 뽀끔 뽀끔! 아, 뽀끔 뽀끔! 많이 잡았다, 그래도. 예! 커요 없네 게임. 카메라 좀 플럭플럭 잡아야 돼? 찍었다. 뭔지 몰라도. 예! 뭐야? 뭐야? 오죠? 어휴. 아, 발 아파. 병 내리는 것도 빠른 것 같은데. 해도 잘 안 잠깐. 못 깬 척 쳐하는데? 아 말은 안 되지 못 깨면! 빨리 와 말도 안 돼!
근데 어차피 이거 써가지고 못 걸겠다. 네. 애들 게임이고 가족 게임이거든요. 아, 뭐 한 번 더? 네. 다른 걸. 그거 할까요? 박자 맞추는 거? 이게 더 짧으니까. 기침 되게 잘 안 하네요. 네? 기침 잘 안 하네. 아, 좀. 갑자기 기침 안 하네. 아. 이 운동을 해야 되나 봐요, 사람이. 이거 그 키노, 해보시죠. 키노피오, 피노키, 키노피코. 리믹스 하드. 아무거나 하드 하드. 하드하고 리믹스. 아 우리 어려운 거 했네. 생각해 난 이거 아까 해결 그렇지. 아 뭐야? 춥네. 도망가네. 뭐지 이거? 저 쿠팡. 아. 아 저쪽 팀하고 이쪽 팀. 땅땅 제가 먼저 보여주면은 그 다음 박스에 맞춰서 땅땅 똑같이. 아 재미없어. 난가? 아 왜? 댄스 타임. 아프다. Congratulations. 축구. 아 운동을 하니까 기침이 났네. 난 잘한 게 하나도 없네.
앙코르 한번 하세요. 리믹스 했어요. 쭈꾸쭈꾸 씨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리믹스 하면은 똑같은 거 한 번 더 해요. 근데 좀 다르게. 4등도 잘한 거야. 게임하니까 독한다. 그 켬이네 진짜. 나 욕먹이려고 연걸전 때 일부러 막 기침도 안 나오는 거 억지로 하고. 아 근데 진짜 났어. 약간 기침이 기침을 낳는 게 있어. 그럴 때 기침이 기침을 낳아. 노래 맞추면 돼요. 아 3D 싫다고! 예! 1등! 아 3D 싫다고! 아 이거 개업찬데? 아 어? 빨라지니까 빨라지니까 Oh my gosh!
Sessions. 아쉽다. Oh my gosh! 나 몇 점이야? 꼴등이네 또? 아니요. 아니네? 아 2등이네? Oh my gosh! 와, 독감이 나는 게임이네. 기침 하나도 안 해. 미니게임만 모아놓은 게 있을까? 아우 재미없는 게임이다. 이거다. 보나마나 재미없겠지. 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골라서 하는 거. 랜덤으로 나와서 다섯 개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빙고. 어. 뭐 아무거나. 아까랑 좀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아 재미없어. 어떻게 이거 해? 영역 배틀. 영역 배틀. 아 재미없어. 안 들어요? 뭐 대충 하면 돼요? 네. 대충. 저도 잘 몰라요. 진동낚시. 설명 나오겠지? 뭐야 이게? 아 이걸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진동이 온다. 이렇게. 나 하늘로 가버렸어. 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이긴 거야. 아이 이렇게. 아 다 크네. 다 뭐, 크네 다 커. 먼저 가는 게 이기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낚는 게 한 번밖에 없대. 어. 다 갸라도스들이 있네. 응. 난 진짜 큰 거 할 거야. 나 작다. 다 작네? 먼저 올라가는 게 있는 거 같아. 아 있나? 길이가 있어. 엄청 크네. 아 재미없어. 재미 하나도 없어. 폰? 아 이렇게? 뭐야 엄청 큰 거. 어? 큰 거는 못 먹네? 아 돌덩이. 어려운데 이거? 아 재미없는 게임이야 보나마나. 그림자를 보래요. 바닥에. 오 옥수수 화산 터졌어. 그림자. 그림자? 아 내려온 게 있구나. 아, 돌려. 여기다. 아. 꺼져! 아, 나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저거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현대를 선택하면 안 되죠. 아, 비겼어요? 네, 헤이호랑? 네, 이기는 게 2. 2? 자 1라운드 레전드 6 나올 때가 있어요. 저 지금! 아, 사네. 이겼어. 나는 바로 견제. 바로 견제.
다이내믹 물주기? 뭐야? 이렇게 야. 준비됐어? 아, 못 이기지. 못 이기지. 비뇨기과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못 이기지. 못 이기지. 아, 이거 둘러싸, 그냥? 삼삼. 아, 이거 둘러싸버려, 그냥. 확. 나의 길을 가자. 아. 많이 겹친 거. 아, 씨, 긁혔는데? 아, 싫어, 나 이거. 이거잖아. 2번. 아, 안 되지? 누가 이미 골라서. 아, 누가 고른 건 안 돼요? 예. 꼴등. 와, 씨, 어렵다. 아, 나 헤이오가 본 거 맞는데. 개 어려운데, 이거. 갑니다. 아, 지금 집중 안 했는데. 왜요? 어차피 가운데니까. 이제 가운데니까. 이제. 아니지, 안 바뀔 수도 있지. 내가 있다. 내가 있어. 그거 아닌데? 이건데? 개 어려워 이거. 아, 재미없을라 그래. 아, 재미없을 것 같아 지금. 점점 재미없을 예정이야. 재미없어지기 5초 전. 재미없어지기 5초 전. 아, 재미 하나도 없어. 어, 그거 한다. 그거 한다. 어, 그거 하면 좋지 난. 거기 어차피 막혔는데 그 길 그쪽. 두 개? 아, 두 개 됐죠? 왜 두 개지? 이거잖아. 네. 몇 개 온 거야, 이거? 대가리. 대가리군.
start. 이거. 왜? 재미없어 주기 5초 전. 이거지. 아, 헤이오 진짜 못해. 저 있는데 그지? 아, 헤이오 진짜 못해. 아, 데이지. 피치공주 아니야? 피치공주? 데이지인가? 피치공주 왜 이렇게 못해? 자, 2등. 아, 똥크 똥크. 똥크 극혐이야. 어? 뭐 이렇게 되는구나? 아, 덮어버리면 이렇게 되나봐. 오, 신기하다. 와, 극혐이야 진짜. 재미 하나도 없어. 재밌을 뻔했는데. 아, 재미 너무 없는데 이거. 너무 빨간데 여기. 이거 뭐야 어떻게? 아. 아 이게.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겠다. 곰실이? 제가 곰실이구나. 쉽지. 아, 이렇게 방해도 할 수 있네요. 이렇게 옆으로 차서? 네. 난 죽었어. 죽었는데도 해. 가볼까요? 미련은 미련은 못 버리고. 스포 재미없어 지금. 재미없을 예정. 절대 안 가야지, 곰실이한테. 아, 곰실아, 저리 가. 아! 아싸. 아! 왜 이래? 아. 곰실아, 저리 가. 오! 곰실이 가져와야지. 어, 거기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다 때라 안 되지. 양옆을 덮어야지 이게 지금. 안 그러면 이제 끝틀이, 그래서 끝틀이 끝틀이 두 개 먹었으면 끝난 거. 양 끝틀이 네 개가 제일 중요해. 이거? 준비. 너도 재미없을 재미없을 예정인 것 같은데. 나? 나는 이거 자신 있어. 재밌을 예정이야 이건. 3, 2, 1, go!
와. 이건 자신 있지. 이런 거 자신 있지. 아까부터 그 이거랑 이거랑 갑자기 반칙 승리를 내가 계속 눌러가지고 그건 초보자의 그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이거 지워버리고 랩 없으신 것 같은데 랩들 지워버려. 아싸 와자뷰. 한 장 빼줄 수 있대. 뚜충이 깨우지 말까. 쓰다듬어야 되는데. 뭐지? 연습해봐. 쓰다듬어. 뚜충이. 지금. 좀 빡쳤어 지금 꼬충이. 꼬충이 깨려고 그래. 더럽게 못해. 와, 괜찮아. 아, 어, 씨발. 아, 씨발이래. 아, 코칭이 개 무서워. 아, 코칭이 왜 피치가 승리해? 아, 먼저 하는 게 이득이네. 아, 어, 씨발. 와, 내 건 뺏었어. 어, 개 역겨워. 아, 끝에 가져가야지, 피치 공주 뭐해. 아유, 어유, 씨발. 뭐야. 아, 누른 상태로 A 누르고, 이거 누르고. 아, 이거를 잘. 아, 캔디 먹고 싶다. 아, 빨리 먹고 싶은데. 흔들어 봐. 와, 누구야? 헤이요? 웬일이야? 헤이오? 쟤 완전 패급인데? 헤이오 완전 패급인데? 신기하네. 야, 패급같이 남의 거 안 뺏어가고. 아마 이거 여기 넣으면 두 개 들어가지 않을까? 그치? 패급이네, 패급. 뭐지? 아. 누구지? 제일 좁아 보여, 누가 보다. 빨간색이었어. 이런 거? 이거 종수가 잘하는데 이런 거. 확 딱 뽑았다. 나중에 한번 배도라지. 이거 하지. 네. 모아서? 이거지. 아, 아래 있는 건데. 아, 나 아래 클릭을 못했어. 역겨워. 개 역겨워. 재미없어지네, 재미래. 아, 저거다. 아닌가?
저거는? 제일 나중에 남은 거 골랐는데 됐네. 아 오른쪽이다. 맨 왼쪽 저거다. 노란색. 노란색인데. 어? 아니네? 아 재미없을 예정. 어, 나다. 아! 재미없는 예정. 아, 빨강 사기 맵이야. 재밌다. 어 때릴 수도 있어 이거. 개판이네 이거 이 게임. 난투하는 게 보여. 난투하는 게 지켜. 아이씨. 그냥 때려. 사진 찍고 싶은 생각 있어. 그냥 때려.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멤버 때려. 뒤도 상관없어요? 네. 아 엉덩이 엉덩이 침덩이 왜 가운데 있어야 되구나. 그러니까 많이 나와야 될 거야. 아 많이 나오는 것보다 가운데 있는 게 좋아. 아 뭐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게 가운데 있는 게. 얼굴을 딱 이렇게. 아니 아까 엉덩이 나왔는데 피치공주 그 1등 했더라고요. 엉덩이, 침덩이, 후덩이, 후덩이나. 예. 아, 극혐이야. 쭈꾸쭈꾸. 아, 또 역전 나왔어. 아,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 후덩이 진짜, 진짜 꾸진 것 같아. 아유 연결제는 할 거. 기침 한 번을 안 하죠. 소진이 기침 한 번을 안 하죠. 연결제 소리만 소리 듣자마자 기침해.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재미나겠군.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카트. 같은? 대난투. 대난투 안 해봤으니까 대난투 해볼 거야. 그것도 싸우는 건데. 아 재미나는 거 없어. 근데 대난투 저도 못해요. 제 취향이 아니라. 왜 샀어요? 취향일 줄 알고? 어 이거 이거 나 혼자 있을 때 이거 해, 할까? 그래도 좋지. 피켓츄? 해볼까요 지금? 피켓츄? 응. 피켓츄 재밌겠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레츠고 피켓츄는 소드 실드보다 전에 나온 건가? 뒤에 아 전에 전에. 소드 실버를 살까요? 그 소형이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근데 피켓츄 할 줄 몰라요 저. 나 상관없어요. 오른쪽 걸어. 아니 이거로.
이거 짐 이렇게 고약하게 생겼어? 이렇게 고약하게 생겼어요? 그때 만든 게 이거 아니었나? 야, 씨 너무 고약하네. 아, 이때 머리 깎기 전인데 저렇게 했네 머리를. 아마 머리가 그게 그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와, 극혐이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미거 미거지. 미거 미거지. 미거지. 미거. 미거지. 미키 어? 아 그때 아이디 날렸다. 뭘 날려요? 그 저번에 저장했던 거. 만나서 반갑다. 포켓몬 세계에 잘 왔어. 내 박사는 오 이름이야. 모두에게는 포켓몬 박사라고. 모두에게는 포켓몬 박사라고 불리며 존경받고 있단다. 이 세계에는 포켓몬스터라 불리는 생명체가 도처에 살고 있다. 이 포켓몬이라는 생명체를 사람들은 귀여워해주거나 배틀을 시키기도 하지. 그리고 말이야, 나는 이런 포켓몬을 연구하고 있단다. 어디 보자. 그럼 우선 너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겠니? 뭐야, 다 똑같이 생겼네? 네. 아, 이거 너 까만 캐릭터가 좋아.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겠니? 이름? 이따 하고 지우면 되죠. 그럼 이가 되죠. 아니 그냥 이만 썼어는. 네? 뭐 여기 계속 여기 나오는 걸로 하는 거 아니야? 아 옆에 이렇게. 이병기 어때요? 이병기 웨폰. 웨폰리 이병기 디스 웨폰. 너는 이병기라고 하는구나. 예. 웨폰리 누구보다도 전쟁하는 걸 좋아하는 웨폰리. 너의 옆집에 사는 친구이자 라이벌이기도 하지.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라이벌? 주호미. 주홈 어때요? 주홈. 집주 홈홈 주호미. 이병기 대 주호미. 오케이 주호미로 괜찮니? 병기 대 호미. 그럼 그는 주호미라고 하는군. 병기가 이기지. 이병기, 이제부터 너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꿈과 모험과 포켓몬스터의 세계로 렛츠고! 렛츠고! 어우, 눈이 침침한데? 여기가 어디지? 분명히 TV랑 닌텐도 스위치가 있었는데 어디 보자. 지금 내 등에
아니 그 아이언맨 그 엔진 같은 게 뭐야 이게? 얘가 어디야? 아 움직일 수 있구나. 이렇게. 그 아이언맨 엔진 뭐라고 그러죠? 이거? 이거 가슴에 달린 거? 아이언맨 엔진. 아크. 아크 원자로. 아크 리액터. 어디보다 엄마 안 계시지? 컴퓨터를 좀. 주호이가 내일이다. 이병기! 트레이너의 수칙을 가르쳐줄게. A버튼으로 말이야.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스틱을 크게 기울이면 빨리 달릴 수 있다고. X버튼에서 버튼으로 메뉴에서 리포트를 선택하면 모험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저장이죠. 내일이 기대된다. 그렇지? 주호미.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스토커야 뭐야? 어이! 이병기! 간다! 안녕 병기! 뭐야 그 이상한 표정은? 나?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서 마중 나온 거야. 바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오 박사님에게서 포켓몬을 받아가지고 후당님이 2개월 구독을 해주셨다는 것, 감사하다는 것, 고맙습니다. 비밀이님 4개월 구독 감사하다는 것, 고맙습니다. 그래서 포켓몬을 받아서 트레이너가 되는 날이잖아. 지금 바로 가자고. 아 잠깐 가기 전에 어제 너한테 보낸 메일 아직 안 읽었으면 한번 읽어봐. 그럼 난 오 박사님 연구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헤헤헤. 헤헤. 야, 안 다쳐. 헤헤. 야, 저 새끼. 야, 이거 집이, 우리 집 너무 넓은 거 아니야? 너무 호사스러운 거 아니냐고. 집에 나만을 위한 TV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넓은 피카츄 박제랑 포스터가 있다는. 박제 아닙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살아있는 거랑 너무 호화로운 거 아니냐고요. 밖에서는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 말이야. 열 수가 있나? 뭐냐네. 자 그러면 포켓몬 받아서 오늘부터는 트레이너 1일이야. 자 와 집 잘 사네. 엄마!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주호미가 둘이 같이 포켓몬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해줬잖니. 알겠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와우! 오! 누구지? 같이 만 친구인가? 오! 누구지? 와! 직박이형! 와! 와우! 짜릿해! 직박이형! 과학의 힘이란 대단해! 요즘 스마트폰과 게임기를 연동시켜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대. 직하 소닉박! 소닉박 보여줘요! 소닉박! 여기 의자 있어요. 소닉박 보여주세요! 자 어디 가볼까? 야 안녕! 나는 포켓몬을 키우고 있어. 강해지면 보디가드 역할을 해줄 테니까. 오케이. 자 여기는 우리 집이란 뜻이구만. 알았어. 우리 집은 독특하게 다른 집과 다르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자, 오 박사님 댁이 어디더라? 자, 여기 이거 같은데? 여기는 오 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간판이 있구만. 자, 가볼까? 와우! 이런 박사들이 천지잖아. 넌 무슨 박사냐? 교수잖아. 대학원생. 오 박사 선배 같은데. 오 박사 선배 아니야? 이래봬도 오 박사님은 포켓몬계 권위자란다. 존경하는 포켓몬 트레이너들도 많아. 여기에 뭐 공식이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오늘 저녁 8시에 중코에서 회식 있다고? 이 자식. 호미야 먼저 와 있었구나. 야 이병기! 오 박사님은 여기 안 계셔. 우리가 받을 포켓몬은 저기 몬스터볼에 들어있는 걸까?
아 빨리 받고 싶은데. 아 너무너무 빨리 받고 싶어. 근질근질해서 못 참을 지경이야. 5분만 박사님이 늦게 왔어도 다 깨 부술 작정이었거든. 야 이 비행기. 그럼 내가 알아서 다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인가? 자 나는 이거랑 이거 A랑 B 중에 고른다면 여기 C를 고르고 싶은데? 이건 안 되나? 오 박사님, 오 박사님 어디 간 거야? 1일 삼동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디 보자. 자 이건 뭘까? 말 수가 없네. 뭐가 들어있는지. 자 여기 한번 볼까? 에라이 오 박사의 포켓몬 한 마디 베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책도 냈구나 오 박사님. 수익 모델이 다양해. 기록을 남기려면 포켓몬 리스트 리포트에 꼼꼼히 기록하는 게 좋아. 자 이렇게 말이야. 리포트 모험을 기록하겠어. 비록 0마리밖에 못 모았지만 말이야. 저장을 안 해도 하나도 안 아쉽지만 그냥 기념으로 저장 한번 해보려고 그래. 좋았어. 자 컴퓨터 몰래 해볼까? 메일이 와있구만. 포켓몬을 강하게 키우고 싸우는 포켓몬 트레이너. 이곳 서경고원의 포켓몬 리그는 오늘도 최강의 사천왕에게 도전하는 트레이너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 박사님도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켓몬 리그 본부. 사천왕들이 있단 말이지. 사진이 놓여있다. 오 박사님이 웃고 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니 신기한 모양이 펼쳐져 있다. 오 박사님은 어디 가신 거야? 뭐 부셔야 나오려나? 분명히 여기 숨어있는데 오 박사 냄새가 나는데. 포켓몬 주기 싫어서 그 어디야 그 뭐야 범죄도시 장이수처럼 숨어있는 거 아니야? 책상 밑에? 오 박사님 나갔다 와야 되나?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오 박사 튀었어. 어제 저녁에 야반 도주했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어디 보자. 여기 여긴가? 여기는 분명히 호미네 집이겠지. 누난가? 안녕하세요. 호미 있어요? 어머 평기. 호미가 너를 마중 나갔는데 같이 엇갈렸나? 아니, 길이 엇갈렸나? 함께 오 박사님의 연구소에 갈 거라고 말했는데. 제 목적은 호미가 아니에요. 누나 보러 온 거예요. 그래요. 박사님이 안 계셔서. 여기는 1층 집. 여기는 1층 집이야? 호미 자식. 집이 없, 방이 없다는 거잖아. 이제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거 뭐야? 어디 쓰자? 어? 호미 어디 쓰자? 이 앉아서 자나? 가족들이? 냉장 한 명은 냉장고. 한 명은 여기 여기 서랍장. 어떻게 된 집안이야? 2층은 왜 만들어놨어? 기가 막히구만. 박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지. 병사가 없지만 나 혼자서 모험을 떠나는 수밖에. 병기니까. 병기니까. 아 여기 있구만. 오 박사 이 자식 딱 걸렸어. 고맙다 구구들아. 이 오 박사 덕분에 너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단다. 오 병기구나. 아니 박사님 비둘기한테 먹이 주지 말라고 말 정부에서 정책이 떨어졌다고요. 그래 그렇지. 오늘은 너와 주호미에게 포켓몬을 주기로 했었지. 그럼 바로 연구소로 가자꾸나. 삐끼 어? 뭐지 이 소리는? 아니 희귀종 피카츄 아니야? 병기야 병기야 어서 잡아라. 희귀종이다. 천연기념물이야. 자 이런 곳까지 피카츄가 찾아오다니 보기 드문 일이로구나.
모처럼이니 포켓몬을 잡는 연습을 해보자꾸나. 몬스터볼을 던져서 포켓몬에게 맞춰서 잡아보려무나. 자, 조이콘을 이렇게 하고 일직선 들어서 A버튼으로 준비한다. 준비. 그리고 조이콘을 휘둘러서 던져. 너무 세게 휘두르지는 않도록 한다. 개세게 던져. 이 정도 아니면 못 잡아. 이거 왜 나오지? 도망갈 수도 있나? 이 상황에서? 실제로? 네. 이거는 무조건 잡는 거고 아,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좋았어! 포켓몬 피카츄 겟! 피카츄 이 자식 처음인 것 치고는 훌륭하구나. 자, 몬스터볼을 주워서 잡은 피카츄에게 이름을 붙여주려무나. 피카츄 이 자식 쥐새끼. 아니! 유부초밥이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팔팔한 녀석이 다 있다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기다려라! 어디 가는 거냐? 잡아라! 옛날 그거 있었어요. 심장 잡아라! 그거 알아요? 로보카 에이치! 에이치! 프로그램 인 그런 게 있어요? 에이치! 에이치! 틴틴파이브 몰라요? 예. 심장 잡아라! 오 박사님! 저기 있는 몬스터볼이 조금 전에는 두 개였는데 어느 틈에 세 개로 늘었어요. 놀랄 것 없다. 하나는 조금 전에 이병기가 잡은 피카츄란다. 이병기! 네가 직접 잡은 거야? 이런... 와 깜짝이야! 와 왠지 재미있구나. 어디 보자... 이병기 이번에야말로 볼을 확실히 손에 쥐거라. 저 통통 튀는 피카츄로 보이는 녀석을 잡을 건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다른 포켓몬을 잡을 건지 네가 결정하란 말이야. 아 그쪽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 에이씨 피카츄로 시작하기 싫은데 씨. 에이 짜증나. 난 이상해 씨가 더 좋은데. 저리가 이 더러운 쥐새끼야. 예방접종도 안 한 주제. 저리가! 붙지마 정들어. 사람들이 쥐랑 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 피카츄는 이병기의 포켓몬이 되었다. 제멋대로고 제멋대로 들락날락하고 특이한 녀석이구나. 하지만 이병기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군. 이병기, 피카츄에게 이름을 붙여보는 건 어떻니? 피카츄에게 닉네임을 붙이겠습니까? 예. 닉네임. 피카츄. 그래서 그 카피츄님 이거 바꾼 거구나. 카피츄님 뭐야? 그 노래 그 막 패러디에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피카에서 이거 바꾼 거구나. 몰랐어. 피꼬추는 뭡니까? 아 진짜 같이 아 저 방송 못 하겠네 진짜. 아니 할 말 있고 못 할 말 있죠.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피꼬추가. 슈피겔님 100피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 피곤해 진짜. 피 고추 어때요? 피 고추 방송 못하겠네. 야 피고츄. 예 피고츄. 피고츄로 하자. 아니 이걸로 하지 말고. 아니 좀 그렇죠. 엘? 피 엘이 어떻게 와요? 아, 지우는 거? 아니 그냥 엘. 엘? 엘 뭔가 그런 거?
피 부분 지우려. 아, 피 부분 이걸로. 아, 그냥 피고추로 할래. 피고추. 오케이. 피고추를 진인 포켓몬에 넣었습니다. 피고추를 집어 넣었습니다. 자, 좋아요. 비뇨기과 다녀오시다. 비뇨기과 다녀와서. 박사님, 저는 이 아이를 정했어요. 주로미는 오박사로부터 EV를 받았다. 아, 포켓몬 피카츄 버전은 EV랑 포켓몬 버전인가? 네. 다른 거는 이제 세 개고. 아, EV는 안 되지 않나? 속성이 없잖아. 자, 이건 뭐야? 아, 선택받지 못한 녀석이구만. 와, 귀여워. 안 그래도 EV가 갖고 싶었어. 그래, 평생 살아라 EV랑. 그렇게 좋으면 말이야. 자, 새내기 트레이너가 첫 포켓몬을 스스로 잡을 줄이야.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란다. 뭐 볼일 없는 것 같은데. 아, 볼일이 있네. 그렇지, 잠깐 기다려라. 트레이너가 된 너희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이걸 가져가거라. 어디 보자. 박사님, 그게 뭐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설계한 포켓몬 도감이란다. 발견한 포켓몬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페이지가 늘어나는 대단히 하이테크한 도구지. 이병기, 주호미, 이걸 너희에게 맡기마. 자, 어디 보자. 자, 아, 포켓몬 도감. 이게 뭐지? 박사님, 이게 뭐 어떻게 쓰는 건가요? 포켓몬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자세한 데이터를 손에 넣을 수 없단다. 반드시 잡도록 하려면 잡아서 모으란 말이야. 전 세상에 있는 포켓몬을 싸그리 다 포획해. 그래서 나에게 가져다 줘. 너희의 임무는 그것이야. 이 세계의 모든 포켓몬을 기록한 완벽한 도감을 만드는 것. 당장 포켓몬들, 그 도감에 있는 포켓몬들 내 눈앞에 대령하도록 해. 그게 나의 꿈이란다. 하지만 나도 이제 늙었다. 이렇게까지 무리할 수는 없지.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꿈을 이루어줬으면 한단다. 자, 둘 다 이제 출발해도 좋아. 너희가 하는 일은 포켓몬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이란 걸 잊지 말아라. 포켓몬 도감이라.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많은 포켓몬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아우, 기대되는데. 좀 바로 가볼게요. 경기도 서두르지 말고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와. 오 박사. 이 새끼. 세계 곳곳에 사는 포켓몬들이 병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아이씨. 이거 봐 이거. 뭐라고 쓰는 거야? 치교? 치교가 뭐야? 자, 다녀올게요. 어, 뭐야? 야, 피카츄. 너는 포켓몬 속에 들어가 있, 포켓볼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너는 잡힌 포켓몬이잖아. 자유를 잃은 포켓몬은 볼 속에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 몰라? 피고추는 이병기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다. 야, 임마! 그렇게 꺼내놓고 다니면 안 돼! 너는 집어넣고 다녀야 된다고? 이 자식. 오늘은 피고추도 만나고 최악의 하루였어. 와, 귀여워라. 박사님한테 받았나 보구나. 뭐? 네가 직접 잡았다고? 굉장하네. 뭐라고 부르면 되니? 에, 엄마.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장난으로 지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맘대로 지은 게 아니고요. 아, 예. 그게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피, 곧, 휴 이게 따로따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피고추 이 녀석. 기분 좋나 보구나. 와, 굉장히 기운이 넘치는구나. 너희들 지금부터 모험을 떠날 거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준비해둔 게 있어. 이병기는 엄마로부터 타운맵을 받았다. 이병기는 타운맵을 가방에 넣었다. 가방 안에 있는 타운맵을 보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어. 그럼 다녀와. 이병기, 피고츄. 주피겔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고, 피고.
아, 가방에 도감. 와, 화려한데? 나의 포켓몬은 25번이야, 피카츄. 어디 볼까? 데이터를 볼까? 피카츄, 전기 쥐 포켓몬. 숲에 사는 포켓몬. 볼에 있는 주머니에 전기를 모으고 있어. 만지면 쩌릿쩌릿쩌리다. 쩌릿쩌릿쩌리다. 언어 전환. 아, 코리안. 움직임을 본다. 울음소리. 아, 이 자식 피카츄 이 자식. 다음 움직임. 어, 피카츄. 잔뜩 성이 났는데 이 자식. 피카츄 이 자식. 자, 그만두겠습니다. 가방. 포켓몬 박스. 버트. 용돈 3,000원. 단돈 3,000원. 한 달 용돈이라고. 피코치유. 하트 표시가 왜 있죠? 자, 상태를 본다. 어버이. 뭐야 이거? 이거 왜 있어요? 나 내가 안 썼는데. 어버이 이병기. 이거 뭡니까? 덜렁거리. 덜렁거리는 성격.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 왜 덜렁거리지? 야, 임마, 넌 덜렁거리면 안 돼, 이 자식아. 어? 과묵해야지. 야, 매우 신비한 힘에 의해 관동 지방에 왔다. 2019년 1월 1일, 레벨 5일 때, 태초마을에서 다시 만났다. 낮잠을 잘 잠. 1년이나 지났네. 자, 능력치는 뭐, 이 정도. 꼬리 흔들기. 흔들기가 하나 있고. 울음소리. 전기쇼크. 이게 30회씩 할 수 있는 거죠. 자, 알았어. 오케이. 자, 리포트. 나도 드디어 포켓몬 트레이너라고. 아, 피코츄를 안고 있네? 이게 트레이너 관장들인가 보다. 자, 나도 이제 드디어 포켓몬도 생기고 모험을 떠날 수 있겠어. 따라와, 피코츄. 어, 뭐지? 저 야생 저 포켓몬 아니야? 박사님이 싸구리 다 잡아오랬지? 오케이, 널로 와봐. 순무 같은데, 뭐야? 뚜벅초! 그래, 뚜벅초. 야생 뚜벅초가 튀어나왔구만. 뭐야, 준비한다, 여러분. 이거 싸우진 않아. 안 돼. 왜 못 싸워요? 이거는 그 포켓몬처럼 잡기만. 그럼 전투는 언제? 그 트레이너끼리. 오 마이 갓. 자, 합니다. 아, 이렇게 모일 때 해야 되는구나. 나오지 마! 뚜벅쳐. 영영이야. 좋았어. 보너스 배율, 이거 뭐지? 2.4. 경험치. 그거네? 암컷이네? 암컷 뚜벅쳐. 왜 피고추도 없네? 아, 이거 전투가 생략돼서? 네. 이런 걸 많이 잡아줄수록 좋은 거구나. 아, 얘도 이름 지어줘야 되나? 평범한 불이라 생각하고 뽑으라고 하면 울음소리가 들린다. 아, 이게 그 뭐지? 그 딱 뽑았을 때는 뭐죠? 만드라고사? 맨드라고사? 그거 컨셉이구나. 어쩐지 매우 오싹한 기분이 든다. 뚜벅초를 지금 포켓몬에 넣었습니다. 뭐야, 여기 엄청 많네? 야, 이 자식아. 이게 다 경험치라고. 이거 다 잡아야 돼. 오 박사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 오 박사님이 명령을 내리셨거든. 이 일대 포켓몬들을 다 싹쓸이 하라고. 멸종. 날 원망하지 말라고. 너무 셌다. 원망은 오 박사님에게 하도록 해. 나오지 마. 거기 가만히 있어. 자, 수컷을 잡아오면 되겠지. 자,
레벨업! 피고추는 레벨 6으로 올랐어. 새로운 전광석화를 배웠다고. 자, 연속잡기 2 성공 중. 자, 이게 그 성별이 있고 다 개체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나요? 그런가 봐요. 진입 포켓몬에 넣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그러면 이제 뭐 교배를 해가지고 좀 그 있나요? 좀 유전자 계속 막 그 뭘 그 개조를 할 수 있나요? 그 그렇지. 무슨 브리더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할 수 있어요? 레츠고는 어때? 잘한대. 잘한대. 그냥 한 말인데. 레츠고는 어때요? 이번 포켓몬이. 본가는 교배가 있는데 레츠고는 교배가 없어. 이게 좀 약간 생략한 버전인가 봐. 좀 간단하게 하기 좋게. 그러니까. 순무를 잡아야 레벨업을 하죠. 자,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있으니까 뭐 일남일녀니까. 아, 또 수컷이 생겼네. 배틀은 그 트레이너들끼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쥐새끼. 어, 쥐새끼 저거 잘, 레트라잖아, 레트라. 레트라 너 잘 걸렸어. 너는 쥐인데 잡혀서 포켓볼 안에 들어가야 해. 왜 그런 줄 알아? 너는 시궁지고 피카츄는 귀엽게 생겼잖아, 애완용이라고. 원망하려면은 못생긴 걸 탓해. 애완용 쥐는 따뜻하게 키워주지만 시궁지는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거든. 아, 레트라가 아니네? 꼬렛이네? 이거 이제 잡은 거 이거 그 어디다 갖다 놔야 되지 않나? 두 개의 이빨로 보든지 갈고 본다. 한 마리를 발견했다면 그곳에 40마리는 살고 있을 것이다. 봐봐 이거. 무섭네. 유해종이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다 이거 농가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예. 레벨업 하면은 레트라 되잖아. 예. 꼬렛 지나면 그럼 삽자루를 이렇게 탁탁 뿌려치잖아요. 그 농가에서 실제로 그래요. 삽자루를 다 내려줘. 근데 막 죽지도 않아. 그냥 기절해. 그 정도로 위험한 녀석이에요. 자, 길에 턱이 있지. 뛰어내리는 것은 조금 무섭지만 대초마을로 돌아갈 땐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아. 아, 이렇게 말이죠. 이걸 통해서 또 순무가 있네. 피해서 가고 싶은데. 아, 이걸 통해서 못 가는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뭐야? 쥐가 왔어. 꼬렛. 그냥 쥐가 그냥 갔다 박네 그냥. 피고추 물리쳐. 보너스 배율. 야, 이게 여섯 개가 됐잖아 이제. 어떻게? 이제 바로 걸로 갈 거예요. 그 뭐야? 알아서? 나머지는? 응. 키우는 것만 해야 돼요? 이제? 응. 어, 뭐야 이거? 피존 2 아니야? 잡아. 피존 2 이거 애니메이션에서 이거 그거잖아. 그 주력 멤버잖아. 아, 99. 99가 이제 피전투지. 우와! 날아서 피했어. 지우가 버립니까? 아 맞아, 지우가 버리지. 그 피전투랑 헤어지는 거 있어요. 네. 그거 알아요? 애니메이션? 초등학교 때 봤다. 그 맨날 그 한창 그 도배될 때가 있었어요. 커뮤니티에 지우 혐성 해가지고 지우 혐성 수준 해가지고 막 달리는 거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연재했었어요. 막 로켓단은 이때 막 포켓몬들 막 어? 아, 그 보살펴 줄 때 겸상 안 하는 거랑. 응, 겸상 안 하는 거랑 극혐입니다. 자, 99의 데이터가 새로 포켓몬 도감에 등록됩니다. 노말에 비행을 할 수 있어. 얘 나중에 이제 진화하면 엄청 커져가지고 얘 타고 막 날아다닐 수도 있지 않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디 가볼까? 전투가 하고 싶은데 전투를 못하니까 좀 근질근질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저 자식 어 뭐야, 뭐 느낌표 갖다 왔는데? 저기로 갔어요, 피카츄. 뭐야 얘, 뭐 힌트인가? 피고츄 무슨 일이야? 여기 뭐가 있어? 우거진 불숲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피고츄로부터 라지 열매를 받았다. 아, 라지 열매 좋은 건가? 피고츄 라지 열매가 아. 아, 얘가 뛸 데가 있어가지고 잘 던져야 되네. 구구 이 자식. 구구 이 자식. 잡아. 아, 이 너무 이거 정리하기가 귀찮은데 말이야. 일단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을 걸어보자고. 구구. 구구를 가방 포켓몬 박스에 넣었습니다. 자, 구구를 피해서. 자, 이봐. 좋은 포켓몬을 데리고 있구나. 나도 즐겨 찾기에 든 포켓몬을 데려올 테니까 다음에 승부하자. 좋지? 돈 놓고 돈 먹기야. 포켓몬 놓고 포켓몬 먹기랄까. 자, 이런 데는 분명히 아이템이 있습니다. 위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아래로는 갈 수 없는 곳. 이런 데 아이템들을 숨겨놨겠죠. 졸렬하게. 나는 알 수 있어요. 땡. 뭐지? 너무 개 같은 경우인데. 고전 게임의 필수 덕목인데. 오 박사 이 자식 나에게 엿을 먹였어. 물 먹였겠다. 나이스는 먹어요. 엑설런트는 뭡니까? 경치 차이일걸. 그러니까 잡고 나서. 꼬렛을 잡았다. 숨겨진 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다른 데 있겠지. 꼬렛 이 자식. 엑설이 제일 좋다고 한다. 엑설 잡는 확률. 어, 여기 뭐가 있는데? 상록시티. 야, 이거 안산에도 상록수역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상록마을이었는데 진짜 여기 상록마을이 이렇게 구현될 줄은 그때 당시에 상상도 못했더니. 몬스터볼이 떨어졌다면 프렌들리 숍에서 사자. 프렌들리 숍에서 사. 자, 가방. 몬스터볼이 내가 떨어졌어? 몬스터 박스. 여기 다 모여있는데? 아, 바꿀 수가 있네. 다 갖고 다닐 수 있다 이 말인가? 사탕 보틀. 옷도 갈아입힐 수 있어? 아니, 이거 뭐 무슨 나나 열매 뭐야? 아, 먼저 이걸 먹이면은 좀 잡기 쉬워진다. 아, 라지 열매, 나나 열매, 몬스터 볼 꽤 있어. 잘 들어와서. 어? 어, 저 나오고 있다. 호미야. 야,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몬스터 보감을 채우고 있는 게냐? 그렇다면 내가 조언을 하나 해주지. 프렌들리 숍에서 몬스터 볼을 많이 사두는 게 좋을 거란다. 어? 저 자식들은 뒷모습만 봐도 이 포켓몬 세계를 지키는 로켓단 아니야. 트레이너 스쿨 배움터에서 배우자. 여기서 기술을 배울 수 있나? 아, 선생님! 뭐 가르치고 계신 거죠? 노트를 들여다봤다. 1페이지. 포켓몬은 몬스터볼로 잡아서 다리고 다닐 수 있다. 포켓몬을 키우고 싸우게 하는 사람을 포켓몬 트레이너라고 한다. 다음 페이지를 펼쳐볼까? 아니요. 예! 이런 간단한 것도 배워야만 한다면 너는 지금 바로 포기하는 게 좋아. 굳이 뭐 말로 해야지 알겠니? 그냥 포켓몬 트레이너 딱 하면 알아야지. 스피드가 높은 포켓몬이 먼저 움직인다. 어랍쇼? 이 자식 봐라. 이 자식은 아예 노트도 없잖아. 공
공부할 생각이 없는 녀석이야. 피카츄의 전기 타입은 물 타입이나 비행 타입에 강하대. 이제 너 친구 없지? 그렇게 잘난 척하면 너 친구 없을 거다. 자, 메모가 적혀 있다. 물리 기술은 공격, 특수 기술은 특수 공격. 수치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실상 마법 공격, 물리 공격 이렇게 따로 있고, 특수 공격이 이제 마법 공격 같은 역할, 스킬 어떤 스킬이긴 한데 이게 아무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속성이 두 가지라고 될 수 있죠 크게. 그래서 그 특수 방어력이 있고 특수 공격력이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포켓몬은 싸우게 하거나 함께 걸으면 트레이너를 좋아하게 된대. 이 자식. 그래 피고추 마음에 들어? 어때? 너 학교 좋니? 학교 다닐래? 아 그래? 다닌다고? 넌 못 다녀. 쥐잖아. 자 선생님, 자 뭘 가르치는 중이셨죠? 맞아요, 이 교실에서는 칠판이나 책이에요. 마을이나 길에 있는 게시판들 읽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디보자, 성적표가 나왔구나. 야 너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네가 꼴찌잖아. 자, 어, 코미니 형, 집성촌인가? 상록 마을은 집성촌인가? 어, 대처 마을에서 왔구나. 안녕. 이름이랑 좀 반대네. 어, 나를 알아보는 아저씨. 아, 이거 포켓몬 센터잖아. 너 대처 마을에 왔니? 오 박사님을 알지? 이걸 부탁받았는데 내가 지금 바빠서 말이야. 오 박사님께 전해주지 않을래? 아 귀찮아. 왜 내가 예 아니오라고 누르기도 전에 받아버리냔 말이야. 그럼 부탁할게. 오 박사님께 안부도 좀 전해주렴. 셔틀. 에이 나 지금 가면 저 로켓단들 계속 기다려야 할텐데 어쩔 수 없지. 박사님 저 왔어요. 뭐 보상이 있겠죠? 저 옆에 있는 포켓볼인가? 오 병기야, 피카츄와는 잘 지내고 있니? 어? 이런 피고츄가 전보다 훨씬 커졌구나. 성장했다는 걸 의미해. 오 이 자식, 너희들이 이렇게 친해졌다니. 호 피카츄는 완전히 이 병기의 파트너가 된 모양이군. 한 몸과 같아. 이제 한 몸과 같은 사이야. 너는 포켓몬 트레이너에 재능이 있구나. 응? 내게 전해줄 물건이 있다고? 이병기는 오 박사에게 전해줄 물건을 전달했다. 오! 내가 주문한 물건이 도착했나 보구나. 정말 고맙다. 오 박사님, 제 EV가 기술을... 우와, 이병기! 어떻게 한 거야? 굉장하다! 피카츄가 올라타고 있네. 주옴이구나. 마침 잘 왔다. 좋은 물건이 도착했단다. 둘에게 나눠주겠어. 이병기는 오 박사로부터 라즈열매를 받았다. 이병기는 라즈열매를 포획 포켓에 집어넣었다. 야 맛있겠다. 야 이 등신아, 그 포켓몬이 먹는 거야. 이런 이건 포켓몬이 먹는 거란다. 포켓몬을 잡을 때 볼을 준비하기 전에 라즈열매를 살짝 던져주면 포켓몬이 기뻐 죽어서 훨씬 잡기 쉬워진단다. 아이쿠! 한바트면 먹을 뻔했네. 이 자식, 주오미 자식 좋댄다. 너 그보다 머리 그건 뭐니? 벼슬이니? 닭대가리란 뜻인가? 얘들아, 포켓몬을 많이 잡는 것도 마음에 드는 포켓몬을 키우는 것도 모두 너의 자유란다. 어느 쪽이든 즐기면서 하려무나. 알겠습니다 박사님. 야 병기야. 아 병기는 나지. 야 호미야, 오랜만에 봤는데 맞짱 한번 어때? 서열 정리 한번 해야지. 나는 포켓몬을 많이 잡을 거야. 하지만 그걸로 만족할 순 없고 강하게 키우고도 싶어. 이 자식, 완벽한 밀렵꾼으로 거듭났구나. 오 박사님 보세요, 박사님 현역대와 같아요. 현역대를 보는 것 같아요.
주엄이 자식 훌륭한 밀렵꾼이 되겠어. 자 그럼 가볼게요. 당신네들하고 말 섞기 싫으니까요. 기다려 이병기. 포켓몬은 잡는 게 전부가 아니야. 트레이너끼리 포켓몬을 서로 싸우게도 할 수 있어. 어떤 느낌인지 내가 가르쳐줄게. 이 자식. 그 불법 그 뭐 싸움 있잖아요. 막 닭 싸움 하는 거. 그것까지 손대는 거냐? 투견. 투견까지 손대는 거냐 이 자식? 밀렵을 넘어서? 질 수 없지! 가라! 비고추! 포켓몬 이건 뭐지? 자꾸. 살펴보는 거? 아 피고추.. 피고추로 끝내자. 자 싸워. 피고추 준비됐지? 한번 울어. 피고추의 울음소리 공격. 피고피고! 공격력이 떨어졌겠지? 공격이 떨어졌다. 이브의 몸통 박치기. 하나도 안 아플걸?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지. 자 울음소리를 한번 들려줬으니까 전기쇼크로 한번 먹여줘야겠지. 자 한번 맞아봐. 닭 부어줬구만. 자 이번엔 뭘로 할까? 전광석화! 전광석화! 와! 나 보였니? 방금 나 보였어. 어, 울음소리. 이 자식 울음소리를 해. 그럼 바로 바꿉니다. 울음소리 썼으니까 바로 바꿔. 자 뚜벅초 1번, 2번, 3번 몇 번 뚜벅초가 좋을까? 얘네들한테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바로 팔 거니까요. 자 1번, 2번, 3번이라고 불립니다. 뚜벅초들은 3번이 피가 제일 많대요. 아 3번이 피가 많구만. 아, 개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자 뚜벅초 나와. 농가에 납품해서 다 심어버릴까요 너희 녀석들. 그동안 잘 걸어다녔지? 몸통 박치기. 어우 자 쉴 수 없지. 흡수 드레인 에너지 흡수. 스피드가 좋아가지고 먼저 때리네. 먼저 때리면 더 좋지. 와 쪽팔렸어. 와 뚜벅초 센데? 상대 EV로부터 체력을 흡수했다. 흡혈 공격인데 데미지가 똑같으면은 진짜 말도 안 되지. 두 배로 센 거지. 뚜벅초는 경험치를 32 얻었다. 피고추는 레벨 8로 올랐다. 대기 중인 포켓몬도 각자 올랐다. 뚜벅초들이 오르고 꼴에 또 오르고 주오미와의 승부에서 이겼어. 어라? 내가 진 거야? 야 보면 모르겠냐? 지금 네 포켓몬 EV 다 자빠져 자잖아. 이병기는 상금으로 120원을 손에 넣었다. 이 자식. 아 큰소리 쳐놓고 부끄럽게 져버렸네. 제대로 키우고 나서 싸울 걸 그랬어. 같이 승부하자구. 어어 이병기 처음 하는 승부는 어땠니? 파트너인 피카츄도 열심히 했단다. 얘가 뭐래요? EV가 약해 빠진 거 가지고. 자 여기 어 이거 뭐지? 박사님 이 책은 뭐죠? 어 잠깐 병기야 병기야 일로 오려무나. 포켓몬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박사님 저기 수상하게 하나가 이게 어 병기야 짱 박혀 있는 거. 예. 알았어 농담이에요 박사님. 가볼게요. 자 이병기의 모험은 다음 화에 계속될 예정이었다. 병기의 모험. 청구님 100빛 응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피카츄 무게 6kg. 이제 척추가 점점 왼쪽으로 빔. 6kg 이제 은근히 무겁죠. 자 이렇게 해서 피고츄의 모험 병기의 모험 끝났고 어떻게 할까? 벌써 8시 반이네? 돌아가면 바로 자야겠네요. 네. 병기야. 저는 이제 그 집에 가야 되거든요.
이제 수영이가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서 그 남아서 연결전 두 판 정도 해놓고 계세요. 또 일부러 한다. 복구요? 복구는 파이츠6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여기로 끼우고 야. 이거를 여기로 끼우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이네. 여보세요? 아빠! 어. 내 뚜벅쳐 아빠만 데려갔어? 어떤 거? 내 뚜벅쳐! 뚜벅쳐 데려갔냐고? 응! 너 방송 보고 있었어? 응, 그리고 아빠 포켓몬은 많이 잡아야 해. 뭐 잡아야 된다고? 포켓몬은 많이 잡아야 해. 아, 포켓몬 응. 많이 잡으라고? 응. 아, 알았어. 그 뚜벅쳐 네 거 아니야. 야생이야. 아, 지금 방송 보고 있네. 지금 인방, 저기 켜놨네. 아빠! 어! 근데. 어! 밥 먹었어? 밥? 아빠 피자 먹었어. 엄마, 아빠 피자 먹었어 하는데? 우리도 이미 먹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그리고 빨리 와. 안 그러면 아빠 나 똥냄새 탈 거야. 아빠 나 똥냄새 한다고? 알았어. 빨리 갈게. 1분 안에는 못 가. 아니 그럼 안 최소 10분. 10분? 10분도 안 돼. 30분. 좋아, 30분 안에 와. 알았어, 빨리 갈게. 아빠 알았어. 작업실. 작업실에서 빨리 갈게. 응, 아빠. 어? 아빠. 아빠. 근데 있지. 어, 알았어. 포켓몬 잡는 거 보니까 아니, 재밌어 보여? 다음에 너 와서 잡을래? 아니, 아, 갈 건데. 나는 갈 수 있으면 아빠 문제는 난 포켓몬이 많이 잡아야 해. 포켓몬 잡기가 생명이고 그 노인 말대로 많이 몬스터볼 사놔. 몬스터볼을 많이 사놔 노인 말대로? 알았어. 나 없을 때도 괜찮으니까. 알았어. 너 다음에 와서 같이 잡아. 응, 그리고 있는 포켓몬은 나 오기 전에도 다 잡아. 알았어, 너 오기 전에도 다 잡을게. 응. 어차피 피 잡아도 계속 또 생성될 거니까. 그게 웃겨? 잡아도 계속 생성되는 게? 응, 그리고 끊어. 알았어, 안녕. 좀 이따 봐. 포켓몬 엄청. 엄청 좋아하네. 아, 얘가 막 뭐 잡고 키우는 거 엄청 좋아해서 집에도 스팀으로 슬라임 랜처 깔아가지고 그거 막 슬라임도 잡고 그랬었어.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소유권을 당장 가져가서 집에도 가지고 와가지고 하시고. 저거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소영이가? 아니 이걸 갖게 되면 링크 투사라고 이제 또 난리. 아 이제 사면 끝이라서. 슈키겔님 뭐.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링크 이제 뭐 단물도 빠져가지고. 아니요, 주호미 작가님 시켜야죠. 아 단물 안 빠졌죠. 지금 이게 지금 소리가 나오나? 나와요 소리? 아니 지금 이거 서울숲 있는데 거기 나오네. 자 그럼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아 또 오늘 그 누구야 또 2호 침수자님 태화님 또 오늘 오셔서 또 고생하셨고 저희는 또 저는 내일은 못 가고 태화님도 못 오고
가, 마지막 인사하시고 가죠. 안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기침을 막 자기 막 선택적으로 해. 보니 보면 하고 싶을 때만 해.